스타크창전 도재욱 선수 유영진 선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유영진 선수 도재욱 선수 경기인데요. 이 도재욱 선수는 이 게이머 외에도 100개 감사드립니다. 항상 연속 이렇게 계속 시청을 해주시고 거기다 100개 쌓아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언제나 이렇게 이제 항상 개근을 해주고 네. 계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에드벌룬 4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가 끝장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즐겁게 함께 할 수 있게 되는데 네. 그 시작을 항상 파이오벳 히어로님께서 해주고 계시네요. 와, 스테너! 스테너님! 스테너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8099번째로 아이 감사드려요. 화이팅! 오늘도 좀 화이팅하고요. 저희가 힘내서 와! 쿠니님 333개! 333333! 아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업그레이드 되셨네요. 네, 이렇게 도면에 자주 불러주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아, 저희야 도재욱 하면은 확실한 또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어쨌든 직책을 가지기 시작을 한 그렇죠. 책임감 있는 프로토스로서 충분히 저희가 초대할 만한 선수입니다. 도사장이에요. 아, 사장님. 망가짐이 이제 달라진다고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89님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예, 지명 좀 해주세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회 안내해 드리죠. 오늘 개인 끝장전입니다. 최근에 팀 끝장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개인 끝장전 유영진 선수와 도재욱 선수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세트 승리 시 10만원이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으로는 도재욱 선수에 압도하고 있는데 최근 한 달 상대 전적은 3-2. 예, 아무래도 이 도재욱 선수가 더 일찍 강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영진 선수보다 좀 더 앞서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작년 초에 있었던 이 끝장전에서는 또 도재욱 선수가 6-3으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네, 이 무르는 경기력을 유영진 선수가 보여주면서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젠 도재욱 선수까지 확실하게 끝장전 잡아줘야죠. 테란전에 이제 전통의 강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도재욱 선수를 상대로 또 유영진 선수가 승리를 또 이어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 1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세트 대결, 지금 더블이에요. 와, 시작과 동시에 더블입니다. 도재욱 선수 어센션 여기서 더블 찬스로 출발하고 있어요. 1경기 도사장. 이 프로토스. 워낙 이 도재욱 선수의 그 강력한 물량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경업까지 하면서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제대로 찌르는 그런 플레이도 굉장히 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기존에 또 이 많은 전적이 있기도 했었고 또 많이 이기기도 했었다 보니까 이 상대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길을 죽이겠다라는 생각이 눈에 보입니다. 네, 더블 찬스 20만 상금 걸면서 이 도재욱 선수가 첫 번째부터 찍어 누르고 내가 압도하겠다는 그 각오가 묻어나고 있어요. 네. 도재욱 선수와 이제 유영진 선수는 한번 끝장전에서 붙은 바가 있었죠. 그때 6-3으로 도재욱 선수가 또 승리를 거둔 그런 좋은 기억이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났으니 유영진 선수도 뭔가 업그레이드 된 듯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와, 빠른 시작. 와, 조탕이라고 오늘 청아 주셨나 봐요. 네, 저희 끝장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시작하고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최대한 빠르게 또 진행을 하고요. 또 유영진 선수가 최근 들어서 이 그나마 끝장전에서 승리를 또 따내고 있는데 과거에 잘 이기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테란이지만 프로토스 상대로 항상 져왔습니다. 현재까지 그 세 번을 만나서 지기만 했어요. 네. 여기서 좀 오늘 경기 좀 어떻게 펼칠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채팅방에서 좀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좀 여기 어두우면 좀 밝게 해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전문 스태프들이 있어서 거의 한 10수년간 화면 밝기만 연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와! 뭐야? 태연! 천 개라고요? 태현이 누구야? 태현이님. 누구세요? 태현님. 태현이님 누구세요? 천 개로? 와, 천 개. 100번째로 팬클럽 가입을 해주셨어요. 와. 크십니다. 이야, 너무 감사드려요. 어떤 분이신지 태현님. 예. 와, 첫 등장에 천 개가 나온 거는 네, 천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예, 저희는 그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로. 와, 생방 처음 봐 유튜브 보다가 잘 오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와, 저희 끝장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오늘 생방 처음 오셨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좀 맛있는 거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영진 선수의 테란견을 이끌 이제
제목으로 성장을 좀 더 해줘야 되거든요. 네, 성장을 계속해서 개인 리그에서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었죠. 네. 그러는 가운데 끝장전에서도 사실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그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승리를 오늘 만들 수 있다면 좋겠죠. 성춘님 몇 대면 맞추시면 풍 300개 쏠게 요건 된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아, 그렇게 어려운 미션은 저희가 이게 성공률이 제로기 때문에요. 아, 좀 이렇게 한 판당으로 좀 해주시면요. 예. 아, 저희가 정말 한 판당도 다 틀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좀 좀 예. 배려를 해주신다니요. 예, 연령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40대가 다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9개 하면 저희 계산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 누가 이기냐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틀리면 절반 틀립니다. 자, 진로탄에 내려와요. 절반 이상 틀리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거의 뭐 거의 이제 다 틀리는 경우라서 어우 내려와요. 일단 시작 자체는 게이트 더블이었습니다. 게이트 더블이지만 진럿을 넥서스 짓고 올리는 식으로 뒤로 지금 물러서고 있는데 춘계는 꿈, 아 그 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들어와서 안쪽 상황까지 보고 게이트 아무래도 뭐 이 기존에 이 보여주고 있었던 이 생 더블보다는 좀 자원적으로 이 좀 부족합니다만 그러니까 치즈러시 뭐 이런 부분을 막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와서 정찰 계속 해주고 견제까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요런 위치가 걸렸을 때 본진을 이런 빠르게 드랍십으로 습격할 수 있는 그런 각이 나오기 때문에 스타포트 계열의 어떤 빌드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네. 이거 소로에서 견제를 해주기 있는 벌처고요. 벌처 진짜 기가 막히게 쓰잖아요. 네. 움직임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네. 마서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서준 견제가 좀 계속 이어지게 있고 네. 또 이 팩 더블 이후에 스타포트를 바로 올리는 또 드랍십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또 대놓고 이 드라군들이 본진 쪽에서 프로토스 이 본진 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은 이상은 그냥 한번 제대로 떨어지면 그냥 경기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주 정교한 벌처 이 견제 능력을 가진 유영진 선수라면 충분히 좀 이득을 볼 수 있을 만한 위치도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로보틱스 벌처 두 기 나오거든요. 센터 지나서 견제 준비 구석구석 지금은 또 살펴보면서 네 승자식 400개 미션 나왔어요? 그런 게 있었나요? 400개 궁금합니다. 예, 자 이번 경기 이번 경기 지금 임성춘 해설위원이 한번 이번 경기 승자한테 도전! 싸장님에게 걸겠습니다. 네 도제욱! 도싸장님! 네 도제욱! 도제욱 네 도제욱합니다. 일단은 뭔가 이제 직책도 바뀌었고 네. 예 뭔가 이 조금 더 게임에 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그렇죠. 책임감 같은 게 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도 저도 좀 있고요. 그렇죠. 그 거기다 이제 보통 사장님도 아니고 이제 꼬치 사장님이잖아요. 상대방을 제대로 찌를 겁니다 이번에요. 예, 찌르기 아주 좋은. 네, 심시민님 두 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야 도사장. 자 과연 오늘 일을 낼지 추가 게이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옵저버터리까지 완성됐고요. 예, 일단 드라군의 그 포지셔닝 자체는 그 상대의 드랍십에 대한 그 대비를 확실히 하고 있죠. 네. 아주 넓은 가요. 범위를 지금은 드라군 셋이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국자님 오셨네요. 네. 2개월 연속 구독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자님. 네. 네. 오늘도 또 열심히 또 이제 가게에서 운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을 또 하고 계시겠지요. 네. 의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좀 내려서. 견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4기입니다. 예. 벌처는 안 돼도 되게 만들 수 있죠. 마인 영향으로. 오우. 자, 드라군들 안 죽었고요. 네. 근데 프로브가 꽤 잡혔죠? 자, 돌아가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끊어. 오우. 또 하나 또. 예. 한 개 5기예요. 또 하나? 이거는. 그러니까 프로토스들이 저 벌처를 싫어하는 게 이거 안 되는 것 같았잖아요. 드랍 견제가 그렇죠.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었어요. 네. 게다가 또 드랍십도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확실하게 또 본진 쪽에도 유닛을 좀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네. 원래 9경기 맞추려는 거였는데 이 판에도 도적 승리하면 400개 쏘겠습니다. 와. 저희 뭐 일종의 약간 경로 우대. 그렇죠. 아홉 판을 못 맞춘다. 네. 오, 너무 감사드려요. 미션 잘 받겠습니다. 좋은 분이세요. 네. 좋은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쏴주신 발포선 전액 저희 사비, 식비 그리고 이제 진행비 여기 의상비 다 그렇게 쓰여지니까요. 여러분 언제나 환영입니다. 자 여기서 소프트웨이까지 완성이 됐고요. 네. 10기 가까이 잡아냈던 거죠. 네, 마지막으로 잡혔던 그 벌초도 킬수를 꽤 올렸으니까요.
트리플을 빨리 올린다 하더라도 좀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손해가 있겠습니다. 네. 터렉 공사 들어갔고요. 일단 본진환 쪽의 드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그와 동시에 트리플을 올리기는 했었는데 본진 쪽에서 제가 센 것만 해도 벌초에게 한 8기 이상 잡힌 걸로 지금은 생각이 되니까 네. 그만큼의 어쨌든 손해를 좀 봤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옵저버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드랍십의 위치. 드랍십에 또 살아나갔는데 그 드랍십에 어디에 지금은 휴직하고 주차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옵저버로. 여기서 옵저버를 통해서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고 리버 나왔어요. 태웠습니다. 도제 트리플이 완성되다 보니까 네, 캐논 드랍에 대한 그 대비로 캐논을 짓기 위한 그런 포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네. 일단은 상대방의 벌처 드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가장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이 또 상대방의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오우. 게이트를 확보하는 것보다 자신 또 여기에서 와와와 잡히더라도 꽤 잡아요. 엄청 뻔뻔하게 지금은 들어와서 네. 자 게이트 확보보다 셔틀을 하나를 더 찍고 속옷까지 지금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어쨌든 상대방을 또 상대방에게 맞불을 올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네. 만들어 놓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추가 커맨드. 그러니까 벌처 드랍으로 이득을 못 본 상태로 진행이 됐더라면 자 일단 스캔 한번 뿌려봤고요 여기. 네. 드라군 두 기 정도, 요 세 기 정도는 무시하고 때리겠다. 와 정말 매서까지 하면서 뒤로 뺍니다. 이 자원초를 계속해서 후벼 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저 파일론 위치 때문에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적이 네. 없었으면 지금 파고들면서 다 때려잡았을 거거든요. 네. 그래 일꾼은 뒤쪽으로 뺐고 이 자원치 못하는 문제가 좀 발생했고. 오. 네. 벌처 4기씩 소비를 해가면서 트리플 커맨드 센터에 내려놓을 커맨드 센터도 확보를 했고 일단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스캔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3 셔틀 예 확인은 했어요. 게이트웨이가 적어요. 네. 예 그리고 셔틀이 한 2기 정도가 일단은 눈에 보였었거든요. 추가 게이트 늘리고 있어요. 예. 포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진행됐다면 도지옥 선수가 꽤 괜찮은 상황이 될 뻔했었죠. 게이트 더블이기도 했었고 평소보다 예. 더 빠른 확장이었었는데 벌처 드랍을 통해서 프로브를 꽤 많이 잡아주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뭐 게이트웨이도 늦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테라는 언제나 풀업된 상태에서 200이 가까운 상황이라면은 포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불리한 곳도 역전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와 여기서 내려오는데 네, 엄청 조심스럽게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수비 라인을 네. 형성을 해 놓을 거예요. 탱크 배치가 좀 돼 있거든요. 네. 센터 쪽으로 지금 우선 빠집니다. 병력 구성 보고 가요. 여기서 좀 그동안 그 손실받던 부분들을 만회해야만 합니다. 네. 그냥 이대로 무난하게 갔다가는 또 테란에게 좀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게이트웨이도 일단은 늦고 드라군 한 부대 정도로 지금은 벌처의 움직임을 막으면서 소급된 이 3셔틀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좀 의외의 타격을 좀 줘야 되는 것이 도재욱 선수의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벌처의 어떤 그 난리 때문에 난입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늦은 상황이었거든요. 3셔틀 소급까지 됐다는 거 다시 재차 눈으로 확인했죠. 네. 여기서 마인 매석을 곳곳에 좀 해놓고 자 이거 좀 제거를 하면서 조금씩 오 한 방! 와! 오! 아 대문이 들어갔어요. 와 이거 세 개에게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전진하면서 추가 확장 준비하고 있는 유영진이고요. 오 본진 쪽 네 여기 자. 하나 내려놓고 오오오오 야 세 개 병력 지금 거의 다 내리죠. 이게 들어오는 각도가 생각보다 중간으로 지금은 들어왔기 때문에 리버 야.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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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한 거 갚아주겠다. 오! 오! 와! 자, 10킬! 자, 와! 와! 자, 호빵! 오우! 이번만 지금은 따로 움직이면서 네. 오, 내려가는데 여기 자, 여기에서 어찌됐든 때리고 죽겠다! 이야! 12킬에서 자, 추가가 도망가게 된 집을 들어갔어요. 이게 이 도지욱 선수가 좀 더 여기서 약간 빨려 들어갔던 네, 거고요. 네, 좀 손해가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3셔틀 쓰는 그런 이 플레이 자체가 약간 또 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버를 본인의 떨구는 것이 아니라 질럿들로 위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거기서 몰이 사냥을 했던 거거든요, 리버가. 네. 자, 여기는 벌처가 와서 길 막고 오, 오른쪽으로
반대로 에어썸에서 이걸 잡아먹나요? 예, 뒤쪽에서 지금은 벌처가 길을 네. 테러를 너무 잘 막았죠. 와, 이거 병력 손해가 지금 발생해요. 예, 이건 뭐 결국에는 프로티스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버린 네. 겁니다. 오, 밀푼을 잡았다 하더라도 상대 병력을 줄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병력을 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드라곤까지 내줬다면 이건 타격이 큰 거죠. 언덕 위에서 이 좀 더 빠르게 빠졌어야 되는데 드랍이 이제 진압이 되고 난 이후에 본진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언덕으로 돌아가는 타이밍이 약간 늦다 보니까 네. 테로가 벌처에 의해서 막혔어요. 네. 센터 쪽에 있는 병력 자리 잡고 여기 셔틀 하나가 와요. 네. 그리고 벌처는 앞마당으로 이 타이밍에 이제 발휘가 돼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도족의 이제 물량이 돼야 될 건데. 어우. 자, 그나마 캐논이 있어서요. 네. 드라곤 최소화. 드라곤 죽었던 드라곤 한 부대가 그대로 이제 온전하고 만약에 이제 지금 있는 병력과 합쳐졌다면은 더 파워풀한 상황이 됐었을 것 같거든요. 네. 추가 멀티도 지금은 시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을 모았던 거라서 사실 그 병력을 잃어서는 좀 안 됐었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좀 듭니다. 네. 지금은 거의 뭐 답이 안 나올 정도가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드랍을 통해서 일꾼을 잡고 한동안 싸움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네. 좋았겠는데 그 드라군 주력 드라군들이 싹 다 녹아버리게 되면서 지금 테란으로서는 이 경기 내가 잡는다 네. 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장 공사 지금 들어가고 있는 도재욱 선수고 지금 유영진 선수 병력도 잡아먹고 30초까지 안정적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네. SCV에 대한 손해는 있었습니다만은 트리플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병력 손해는 없는데 상대방의 드라군을 부대 단위로 잡아버렸으니 안정적으로 지금은 자신의 언덕이를 수호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될 때까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됐죠. 네. 질러 나와요. 자, 병력 센터 쪽으로 갑니다. 한번 싸움에서 이 드라군 이거 많이 아프게 맞았습니다. 이거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절반 이상. 저 마인들은 약간 애매한 위치에 그냥 시야 확보용으로 좀 예, 좀 마련해 놓은 것들이 저런 사고를 일으키긴 하고요. 네. 네. 자, 그래서 좀 의표를 찌르기 위해서 토로로 지금 일자로 들어가네. 예, 흘러가는데 여긴 지옥 가는 길이거든요. 네. 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와 이걸 들어가요 그냥? 이게 근데 벌처들이 위에 있어요. 네. 위에. 네, 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이 템플러가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한 방. 두 방. 와. 위에서도 터지고 여기 좁아서 예, 좁기 때문에 드래곤들이 빙빙 도는데 네. 그래서 지금 바리꼬에서 위로 올라가다 위에 탱크에게 좀 맞아 죽었어요. 그렇죠.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가기에는 너무 지금은 뻔한 것 같아서 사실 다수의 질럿으로 소로로 침투하고 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르르 내려오는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상대 탱크에 대해서 혹은 병력에 대해서 스톰으로 뭔가 변수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 유닛 교환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일단은 상대 소로 쪽에서 탱크 한 4 정도 잡고 다 막혔습니다. 네. 여유 있는 상태였다면 이런 공격의 실패가 어느 정도 복구가 될 수 있겠는데 지금은 힘든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진짜 억지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네. 와, 여기서 병력 손해가 좀 많이 발생했고요. 인구수 격차 20 차이 벌어졌습니다. 네. 역전이에요. 전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인구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었거든요. 테란하고 프로토스가.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은 뭐 추가 멀티를 프로토스가 확확 뭔가 몰래 멀티를 하나 더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닌 상황이고 병력을 막자마자 멀티 하나를 커맨더를 더 짓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유용진 선수가. 네. 5분 2일어. 자, 그래도 9시, 10시 쪽 자원줄은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 더 늘립니다. 1시까지 이어가고 있죠. 이제 몇 분 뒤에 이 테란이 3위협이 되는 순간이 가장 무서운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셔틀 지금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병력도 준비하고 있고요. 뭔가 정석적인 예, 유닛 전면 교환 이런 것들은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셔틀을 활용한 변수 예, 끊임없이 이제 뭔가 테러를 통해서 상대방이 좀 힘을 모아서 뛰쳐나오지 못하게끔 상황을 만들고 뭐 이래 보겠다라는 네.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셔틀 4개예요. 여기 승부수. 네.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몰아칠 준비. 그나마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건 지금 뭐 테크가 아닌 셔틀을 선택했으니까요. 저 네. 셔틀밖에 없긴 합니다. 어디라도 하나 지금 잡아서 박살내는 모습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3위협이거든요. 네. 약속의 3위협. 오우. 이거는 뭐 아 이거 다 터져요. 네, 캐논 하나가 좀 초라해 보일 정도로 예 벌처에 어쨌든 무너뜨기가 너무 딱 살코기만 발라먹었죠. 네. 뼈만 남았습니다. 아 이제 병력 와서 지금 잡아내는데요. 예. 업도 잘 되고 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캐논 두 개를 좀 좋은 위치에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에도 참 벅찬 좀 힘든 때긴 했어요. 와 이거 몇 개입니까?
이야 지금 여섯 개예요? 네. 다 모았습니다. 한 방 모았습니다. 한 방. 할루시네이션 아니면은 저렇게 생으로 네. 셔틀 여섯 개를 이 타이밍에 동시에 동원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는 진짜 많지 않죠. 그만큼 네. 이제 정면 대결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둠드랍을 통해서 상황을 상대가 거기에 좀 이 집착하게끔 수비에 집착하게끔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접었고요. 센터로 나오기 시작하는 테란 유영진 선수고 어느 한 곳 좀 빈틈을 찾아서 그 부분을 제대로 노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토스는 정면 대결을 할 생각이 없죠. 무조건 거의 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지금 셔틀 다수 있는 거 좀 확인했고. 와, 근데 네. 너무 꼼꼼하게 예, 수비 자체는 잘 해놨거든요. 네, 이게 마인이 있어서요. 와! 자, 지금 내려서 지금 여기 있는 병력과의 좀 싸움이 시작됐는데 자, 내려서 싸우고 뭐든 자,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보고 좀 보냈습니다만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병력을 투자했는데 와, 상대 병력을 잡아낸 데 있어서 우리가 손해를 봤거든요. 네. 네, 역습 나갈만 하죠. 테란 지금 나오는 병력 가지고 정리가 됐어요. 지금 여기 있는 병력들이 네, 3위업이 됐고 추가 멀티 지금은 뭐 돌아가고 있고 상대는 병력을 썼고 셔틀을 저 정도로 많이 뽑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부대 병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슬슬 끝내러 가자 생각을 해도 와, 충분히 가능하죠. 200병력입니다 테란이. 200병력 들어오는 견제 공격 막아내고 상대 프로토스 인구는 146. 센터 나가기 시작하죠. 이 대규모 병력을 막아낼 수 있을지 화력이 엄청나거든요. 아 그럼요. 이게 한 화면이 다 안 잡힐 정도로 탱크의 수량이 많습니다. 네. 보면서 이렇게 와 진격해서 야, 이건 뭐 스톰을 한 30방은 쌓았을 것 같습니다. 와 병력 조합이 갖춰져 있고요. 네. 워낙 탱크 숫자가 좀 많아가지고요. 위치만 잡아도 뒤로 좀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와 이거 화력 차이. 예, 기갑 부대를 지금은 막아서기가 너무 지금은 어렵죠. 네. 오. 자, 전진하면서. 그래도 엄청 조심스럽게 지금은 이동을 합니다. 일단은 언덕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 이제 도재욱 선수의 언덕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때릴 수 있는 멀티가 벌써 딱 거기에도 두 개. 그리고 아래쪽에 멀티는 그냥 바람 앞에 등불이고요. 네. 전진하면서 위치 잡고 오 이거 다시 한번 내려오는데 자 앞에 있는 수비라인들 그러니까 뒤로 조금씩 빠지면서도 자꾸 병력 손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한 기 잡히는 것도 지금 큰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계속 자 그래도 병력 생산하면서 200수 비슷하게까지 맞추고 있거든요. 네. 자 들어갑니까? 이번에 끌어낼 수 있나요? 자 셔틀 하이 템플러 내렸고 두 방 자 아래 위쪽 요리 자 아래쪽 와 디펜시브로 충격 꽤 좋았던 것 같고요. 네. 마무리까지도 이어 뒤쪽에 하이 템플러 또 한 무리가 내리기는 했는데 스톱. 위에 이제 그 탱크들이 또 네. 많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네. 예, 이후에 이제 저 탱크를 제외하고 발빠르게 또 생산되는 벌처만 예, 추가가 되면은 네. 계속된 견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 지금 내려서 이 병력 어떻게든 탱크 밸런스를 깨겠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네. 거죠. 자, EMP 드림 들어가. 취재. 1세 대결 먼저 유영진 선수승이 따냈습니다. 저희 예측의 실패율은 거의 100%입니다. 오늘 무려 지금 9경기 중에서 한 경기만 좀 여기서 미션 걸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마저 틀려버렸어요. 미션 꽝! 정말 맞추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맞을 것만 같았어요. 네. 시작 자체는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테란의 이 벌처 드랍은 드라군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잘했어요. 예, 그걸 진짜 안 되는 걸 컨트롤 그리고 상황 판단에 의해서 그냥 되게 만드는 네. 유영진 선수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유영진 선수의 수비력 그 견제가 네. 이 벌처를 통해서 경기를 터뜨리다시피 했죠. 네 기가 동시에 또 떨어지다 네.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노림수를 갖고 프로브를 물어뜯는 벌처의 활약이 있었어서 이후에 트리플을 어쨌든 트리플 넥서스를 완성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좀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게이트 늘어나는 타이밍이라든가 추가 멀티 물량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부족해버린 이 도재욱 선수였습니다. 네. 유영진 선수 20만으로 기분 좋은 출발하고 있어요. 예, 정말 기분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드랍 가면서도 이거 좀 안 통하게 아마 어때? 뭐 어떻게? 뭐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은데. 끝장 좀 전부 시청했는데 정말 못 맞추시긴 하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칭찬 감사드리고요. 미션 열려 있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네요. 두 번째 바로 만나보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유영진 선수 도재욱 선수 두 번째 세트 대결 얼티메이트 스트림
선택을 좀 했고 도재욱 선수가 지금 자존심이 구겨진 채 이 스타트 경기를 맞이했습니다. 네. 유영준 너무 잘했고요. 어센션에서 이제 호기롭게 더블 찬스를 쓰면서 지금은 들어가면서 기선 제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좀 실패로 돌아갔죠. 네. 예전에 유영진이 아니다. 라는 거.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성춘영님 항상 궁금한 게요. 프로토스가 실드업을 잘 아는 이유가 뭔가요? 비싸잖아요. 비싸서요. 가성비. 비싸요. 예. 효율. 와! 태연! 잠깐만요. 태연이. 야. 아까 그 유통으로 오셨다가 예. 오늘 지금 여기서 저희와 함께 500개를 더. 와, 그렇죠. 저 어차피 저희가 힘내어 준 게니 힘 계속 내겠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태연이. 네. 일단은 등장할 때부터 이제 1000개. 예, 이후에 이제 500개까지 진짜 생방송을 처음 찾아주셨는데 너무 큰 후원 감사합니다. 와, 감사드려요. 이 부분 유튜브에서 보면 잠이 확 화들짝 깰 듯. 네. 와, 태현님.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또 뉴페이스의 이런 후원은 네. 또 감사할 수밖에 아이고. 없겠고요. 꾸준히 함께해 주신 민트막 감귤님도 계시죠. 아, 퇴근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퇴근하고 놀러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오늘은 진짜 이 올림픽보다도 예, 네. 올림픽도 사실 주요한 종목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네. 예, 끝장전 보시기에 딱 좋은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승환 형님도 맞추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네. 승자의 400개 마지막으로 해주실래요? 라고 궁금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주셨어요. 이번에 도사장 가겠습니다. 도사장. 네, 도사장. 도사장. 저는 예, 언제나 이연도 예, 패배하고 있는 쪽에다가 많이 예, 승자 미션을 약간 몰아줍니다. 그런데 지던 선수는 계속 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예전에 오히려 그 반대로 한번 가보는 것도 이기는 근데 또 저희가 가면 또 틀릴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래서요. 예, 그래서 너무 반대로 가요. 일단은 좀 저는 테마를 예, 그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태연님 네. 자주 찾아주시고요. 저희 이렇게 생방송 오시면 이렇게 야. 소통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민트박감 감귤님 퇴근하고 나 퇴근하고 오셨는데 정확히 잘 알고 계신데요. 예, 저는 거의 이제 펠레입니다. 네. 경찰 아빠다. 저 왔어요. 좀 최근에 잘 안 오셨던데. 지난번에 제가 슬쩍 보긴 했는데 네. 네,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더블 매너 파일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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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른 맵보다는 이 빠르게 앞마당을 가져갈 네. 수 있긴 매너. 합니다만 이게 또 가스러시 당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가스를 미리 지어놨었죠. 이야, 이거 좀 가둬놓고 이번에는 좀 갚아주겠다는 도재우. 네. 승자 미션까지 걸린 상황이거든요. 미네랄 주변에다가 두 꽃이 이렇게 딱 꽂아놓고 예, 시작을 하네요. 사실 네. 끝장전 안에서 테란데 프로토스전 얼티메이트 스트림에서 이런 모습은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지금 약간 좀 화가 날만하죠. 첫 경기 예. 이 경기는요? 더블 찬스의 어쨌든 예. 그 여파를 좀 이겨내기 위한 네. 네,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춘이 이발하셨어요. 미용했습니다. 예, 며칠 전에 예, 싹둑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어려 보인다고 예,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어요. 와, 진짜 저번 경기 이전 경기 패배한 게 눈이 돌아갈 만한 게 그것도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맵을 선택을 했고 더블 찬스까지 걸었어요. 그렇죠. 게다가 원래 졌어요. 그래요. 프로토스 입장에서 저 벌처 드랍을 처음에 한번 당했다. 일단 정신이 무너집니다. 나는 네. 졌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이게 파고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그런 이 멘탈 이걸 어떻게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9번의 경기 결과가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뭐 손목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안 좋은 아이고. 곳이 이제는 많아졌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좋은 곳을 물어보시면 좋은 곳이 네. 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뭐 이제 나이가 나이인 거죠. 저희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중계를 하다 보니까 자, 엠베로 왔습니다. 예, 매너 받고 매너예요. 네. 예, 이게 뭔가 거대한 매너입니다. 예, 정이 넘치는 지금 네. 경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더블 파일로 난 더 큰 거. 테란 엔지니어링 베이를 여기다 올렸거든요. 직한 걸로. 예. 네. 목소리 좋아요라고 해주셨는데 예전엔 더 좋으셨어요. 아, 옛날에요. 네. 지금은 요즘은 지금 좀 갔죠. 예, 약간 많이 갔죠. 예전에는 약간 목소리가 낭낭했어요. 옛날 방송 저희가 이제 약간 뭐 미성 예, 예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은 뭐 같이 오랫동안 일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고음이었고 네. 약간 좀 낭낭한 목소리였는데 지금은 많이 탁해졌죠 목소리가. 그렇죠. 성대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 예 네. 여러 가지들. 마이크 안 무겁네요. 저희가 마이크 가벼운 걸로 좀 바꿔가지고 괜찮습니다. 아, 예, 마이크 예. 진짜 마이크가 가볍고 나서 예. 제가 이 어깨가 안 아파요. 그렇죠. 예. 예, 장비가 좋아지는 게 역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척추 괜찮나요? 안 좋습니다. 척추 안 좋아요. 안 좋고요. 휘었어요. 척추가 네. 네. 똑바로 펴지질 휘었고, 않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말씀해 주신 그것도 다 안 좋습니다. 네, 다 안 좋고요.
이게 뭐 예전에 그러니까 좀 빗과았던 거죠. 예, 매너 파일론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외국에서 붙였던 이름으로 또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런 그 플레이 자체를 굉장히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엄청나죠. 요즘은 뭐 당연한 것처럼 정말 많이 사용을 하지만 네. 네. 예전 이제 게임할 때 보면은 일군 견제만 해도 욕하고 나가는 사람들 허다했었는데요. 예, 아케스트님. 아케스트님. 100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예. 네. 아, 커피 한잔 사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리 세우게 항상 잘 보고 있다고. 예, 똑바른 자세로 이제 시청하시는 게 가장 건강에는 그렇죠. 좋기는 한데 항상 몸에 좋은 거는 좀 불편해요. 예. 네. 야. 승원님 보면은 고소개팅 하기로 하고 횡단보도에서 여자분이 그냥 간 것만 생각이 난다. 그 얘기는 괜히 해가지고 제가 20대 그 강남역 뱅뱅 사거리 근처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그렇죠. 거기는 흑역사입니다. 예, 소개팅을 잡았는데 여성분이 노쇼를 내시고 가셨어요. 아니 오시긴 오셨는데 맞다. 노쇼는 아니네요.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고 뱅뱅 사거리에서 만나기로 했고 제가 그 사거리에 혼자 서 있고 나머지 이제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던 직장 동료 둘은 숨어 있었어요. 아이고 그랬는데 여자분이 제 앞에서 택시를 내리고 내리고 저를 쓱 보시더니 그러는 문을 닫고 가셨어요. 그럼 보고티 했네요. 뭐 그렇습니다. 예전에 뭐 서로 남녀가 서로 그랬어요. 자기 스타일에 맞으면 만나는 거고 인상착의만 물어보고 혹은 어디에 서 있어라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다 튀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때가 이제 제 첫 기억이라서 그때 이후로 안 하시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상처 주지 이렇게 마시라.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이건 지금 혼자 이렇게 싫어해요. 진짜 싫어합니다. 이거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이런 걸로 팩토리 지금 올라가고 그럼 뭐 거짓말해서 뭐예요? 그렇죠. 많이들 당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이제 소개팅 이름을 미리 약속도 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개팅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채팅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만난 경우도 있잖아요. 런도 아니고 자 리버 오. 가는 과정이 가는 아이고, 과정이 어디로 가나요? 자 본진 깊숙하게 자 여기는 없겠지 자 내려놓고요 여기가 더 넓고 빠져나갈 퇴로도 있기 때문에 자 다섯 기 네 깊숙하게 들어가면 SCB가 아래로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로 슬슬 몰아서 와 한 기 자 빠져나갔어요 네 와 이건 예 좀 재미 좀 봤습니다 네. 아까 첫 번째 경기에서의 본인의 어쨌든 패착을 상대에게 좀 되갚아주겠다라는 의도. 네. 네. 그 살리고 좀 빠져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골리앗도 미리 뽑아놨었는데 또 앞마당에서 먼저 대응을 하다 보니까 좀 벽 때문에 예, 빠르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쏠쏠해요. 예. 게다가 이 컴셋을 빨리 붙인 편인데 프로토스가 로보틱스는 보여주려고 했습니다만 서포트 베이 자체를 이상한 데다 지어놓고 이거 누가 여기에 있을 줄 알고 스캔을 뿌려봅니까? 와, 예, 탱크 이스포츠님 감사드려요. 네. 예, 팬가입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의 이제 서포트 베이 주요 건물을 화장실에다가 지금은 예, 지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예, 방과 방 그렇지. 사이에.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예측을 하지 못했고 소급도 지금은 된 데다가 네. 예. 셔틀이 리버와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 번 더 타이밍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에다가 냉장고 가져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다 숨겨놓고 화장실에 금고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거죠. 화장실에서 숨겨놓은 여기다. 예, 여기다가 드라군이 가서, 거기 바둥대고 있었어요. 가서 거기 뭐 있나 한번 문 열어보고. 그러니까 요새 막 짤방으로 올라오는 그 원룸 짤방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과 주방이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본에 실제로 있다고 하죠. 예, 있다고. 네. 주화복합이라고. 예. 와! 야야 이거 살아요 야. 살아요 살아요. 골리앗만 다 죽었거든요. 네. 그러니 한 여기 한 번 더 여기 서플이 먹음직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몰라요. 네. 이건 깜빡하면 모릅니다. 저 찍어보지 않는 이상. 네. 그러다가 터져서 깜빡. 유닛 찍어야 되는데 빨간 불 들어와 있고 이러면 뽕. 속상하죠. 예. 이미 트리플은 돌아가고 있고 게이트웨이는 계속 늘렸거든요 지금. 좀 잘 살고 있거든요. 네. 옵점은 터졌습니다. 투하머리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도 눈치챘어요. 유영진 선수 수리 중. 네. 놓치지 않아요. 그 추가 커맨드 올라갑니다. 네. 본진에서 좀 이렇게 속 시끄러울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는 운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재욱은 먹방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뭘 잘 먹고 배를 불리고 난 이후에 물량으로 찍어누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8106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팬가입이 또 이제 저희 채널에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감사드려요. 도움이 됩니다. 네, 즐겨찾기 좀 눌러주시고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구님도 감사드리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도지혁 선수 게이트웨이도 이전 경기에서 엄청 빠르게 늘어났고요. 추가적인 확장 자체, 게다가 저 5시 쪽 확장을 가져오게 되면은 예전에 그 스타팅 빠르게 가져갔던 식의 그런 플레이가 되거든요. 예, 공이름이 완료가 됐고. 자, 탱크 투셔틀 셔틀 통해서 들어가는 요 루트도 되게 좋네요. 예, 오우 야, 오우 야야 여기는 야. 아이고 아이고. 자, 그래도 지금은 질럿이 4기가 내려가지고 막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하나. 자, 한 번 더. 하나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여기 질럿 열심히. 네, 열심히 때리고 지금 일꾼 빠지게 만들었는데 일꾼 쪽으로 많은 데미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 전진 기반에서 멀티를 지금은 하겠다. 질문을 해도 안 읽어주고 발품을 싸도 안 읽어주고 저희가 못 봐서 그래요. 저희가 네. 눈이 노안이 와서요. 예, 예, 그렇게 좀 이게 동체 시력이 좀 빠르진 않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예. 이제 인지시켜 주시면은 네. 됩니다. 그렇죠. 예, 찾아볼게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항상 이렇게 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게임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와 보면,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저희가 못 읽어드릴 때가 있어요. 예.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프린트라도 해가지고 따로 방송을 해서 읽어드려야 되나. 그래서 후원 읽기 방송. 어. 네. 자, 지금 위아래 여기가 병력이 견제가 한번 들어왔고 여기 드래곤들이 왔거든요. 네. 오. 야. 어우, 강냉이님 감사드려요. 예, 18개. 예, 저희에게 힘내라고 이렇게 18개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 정말 감사합니다. 네. 힘이 나는 18개 받으면 힘이 나요. 어, 그럼요. 네. 주먹에 아주 힘이. 아니, 그렇죠. 예. 앞자리에 또 200개가 더 붙으면 더 힘이 나더라고요. 어. 어, 그거 좋은데요? 어, 좋아요, 좋아요. 힘이 너무 나서. 네. 정신이 확 듭니다. 네. 아우, 18개 감사드려요. 하이템플러도 아까 보였었거든요. 네. 와, 33개 감사드리고요. 님 감사합니다. 하이템플러. 머리로, 머리로, 머리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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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늘 가리기. 야! 다크. 예. 어? 자, 그런데 홈바로 자, 위쪽으로. 여기? 야, 진짜. 왼쪽, 왼쪽으로. 야! 야, 야, 야. 여기 한 번 더. 한 번 더. 와! 야, 이거 진짜 와, 야, 이건 이 정도 살아남은 게 기적입니다. 유영진 네. 선수가 아까 본진에서 SCV를 동시에 홍해를 가르듯이 반으로 쫙 위아래로 쪼개지는데 어, 저, 이거 오, 정말 멋있었어요. 와, 또 18개 감사드려요. 야, 감사합니다. 네, 미르카님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종류별로 지금은 드랍을 해놓고 있으면서 질럿이 네, 역시 예, 안, 화장실에서 안 나오고 있었죠. 네. 아, 이제 도사장. 네. 예, 이제 칼솜씨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잘 찌르고 있거든요. 자, 좁은 구역으로 지금은 질럿이 많기 때문에 돌파력은 네. 엄청 있거든요, 네. 지금. 이건 어. 질럿 그냥 줘도 될 정도로. 예, 좀 강공 한번 해 봐도 되겠습니다. 미르칸 10개 또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자, 위로 올라가세요. 지금 여기서 자, 치고 쭉쭉쭉 들어가고 있어요. 탱크만 줄이면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자, 한 방. 오, 일꾼과 야, 탱크 야. 동시에 잡기. 예. 와! 자, 여기까지만 오, 질럿만 탱크네. 지금은 소비를 해야 되고 네. 어쨌든 지금은 커맨드를 끼고 뒤쪽에 지금은 탱크 라인이 많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를 육로로 가기는 좀 어려우니 하이템플러로 지금은 일꾼에게 테러를 가하고 드라우는 좀 살렸죠. 네. 추가 확장 아래쪽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르칸이 10개 감사드려요. 여기다가 셔틀은 본지 움직이고 지금 도적 선수 굉장히 바빠졌거든요. 네.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예. 테란 정신 못 차리도록 그래도 여기는 그 맵 절반은 탱크 배치 해놓고 예. 셔틀을 하나를 더 쓰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 한 번 더 좁은 길목 쪽 들어가면서 여기서 오! 자, 질럿 질럿 감사, 감사. 오. 예. 공소대 이번에는 떨구면서 뒤쪽 탱크를 좀 노려봤는데 네. 아, 여기는 수비 라인이 좀 단단합니다. 현재까지 오, 질럿 질럿 역습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예, 경력 활용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와, 이거 탱크 라인까지 지금 계속 와, 저 위로 올라가고요. 와, 이뻐게 감사드려요, 미르칸님. 오, 고맙습니다. 와, 막 18개, 28개 지금 계속 후원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야, 볼처가 하나, 지금 포식자가 하나 여기 네. 들어왔어요. 여기서 왕이죠. 네. 하지만 캐논. 와, 야! 빈틈 찾아. 오, 잠깐. 예, 저기 들어가면은 좀 많이 괴롭기 때문에 네. 숨을 지금 자리를 안 주려고 들어갑니다. 아, 이거 끊어먹기, 끊어먹기. 예. 어우, 끊어먹기. 이게 말벌과, 아, 그 말벌과 꿀벌의 대결 같은 예. 이런 느낌이죠. 하나가 지금 다 잡아먹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또 들어갑니다. 이야! 38개 감사드려요, 미르카님. 아, 예, 미르카님 감사합니다. 어, 여기 하이템플러! 머리! 70,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졌던 그런 공격들이 프로투스로선 해야 되는 행동이었어요. 어쨌든 교환을 소모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기에는 프로투스가 꽤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네. 가성비가 좋지 않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긴 했었는데 이건 그 많은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좀 극복을 하는 수밖에 없겠고요. 네. 병력심 계속 쏟아 부으면서 견제 이어나가고 있고요. 인구수 20가량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을 좀 이 이제 9시 쪽을 좀 크게 두 번이나 흔들었고. 이게 올해 또 30개예요. 아까 전에 지금 말씀해 주시면 계속 지금 이렇게 28개 뭐 30개 퀵표 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많이 선물해 주시고 그러시면요. 네. 저희 스태프들이 지금 바로 있는 거 좀 털어 드리고 있거든요. 아, 감사드려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셔틀. 하이 템플러까지 튼. 자, 여기. 오, 탱크 잘 잡아줬고요. 네. 네. 자, 들어가고. 앞마당으로도 지금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 좀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네. 없고. 자, 좁은 길목 쪽에 좀 병력이 계속 들어가서 좀 한번 피해를 줘보려고 하는데 네. 이 공간이 꽉꽉 채워놨어요. 어우, 아파요. 이러면서 업그레이드는 3위업까지 지금은 완료를 했고 팩토리 더 늘려서 예, 조금 더 이제 유닛을 뽑아낼 수 있는 상황까지 네.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 7팩에 네. 물량의 도재욱 선수는 네. 지금 5시축 자원치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3위업 보통 때보다 빠르게 더 많은 걸 먹었고요. 테라는 보통 때보다 덜 먹고 자랐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대방의 그 질럿들을 꽤 예, 많이 잡아내고도 역습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못 먹고 자 지금 너무 일꾼들이 많이 털렸잖아요. 중간에. 또 여기서 가위가 먹기 나옵니다. 베스트 강냉이님 20개 감사드리고요. 하나하나 끊고 그 뭐냐면 자신이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숟가락만 못 들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네. 어떤 그 숟가락만 예 그런 플레이를 도재욱 선수가 또 되게 잘했었잖아요. 멀티 그렇죠. 계속 늘려가면서 셔틀 하이 템플러로 상대방의 자원줄 그리고 유닛들 계속 소비시켜주는 뭔가 한 번에 크게 유닛을 확 잡는 어떤 그 화려한 그런 퍼포먼스는 없어도 네. 꾸준한 견제로 진을 빼놓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테란전에 참 잘했었습니다. 도재욱 네. 선수가 물량의 도재욱 선수 이 배가 부른 이후에 몰아치는 힘이 있는 선수인데요. 오늘 그 장면들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견제 들어가는데요. 자, 그래도 여기는 소비할 수 있는 병력이 있습니다. 중간에 뭐 메딕 뭐 스킬들 뭐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과거에 임유한 선수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러커에게 네. 그리고 바이오닉으로 때려잡는 식의 뭐 리스토레이션도 사용을 했었고요. 네. 참 2업돼 있고요. 추가 게이트 올라가고요. 네. 전통적인 어떤 그 물량 위주의 어쨌든 플레이라면은 사실 7시 스타팅 지역 쪽에 게이트웨이가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갔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들이받는 유닛 회전율로 승부를 걸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도적 선수가 추가 어쨌든 게이트웨이는 7시 쪽에 좀 늦게 지으면서 멀티를 우선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야금야금 상대방의 병력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면서 셔틀 견제를 지속하겠다라는 의도로 지금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셔틀의 지금 병력 계속 네. 프로보틱스 견제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생각이 많아요. 지금 당장에 싸울 수도 있는데 그 200을 채워가는 그 상황에서 전투를 지금 벌이지 않으면서 지금 게이트웨이를 늘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어쩌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토스는 5시. 미래에 투자라는 건데 지금 당장에 게 세질 게 없어요. 네. 그런데 테라는 지금 유닛들이 거의 차가고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네. 잘 되고 저 추가 확장 3시까지 가져가고 있고 네, 분명히 업 찍어보고 상대방의 이제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본 결과 한 200 네. 다 차면은 나오겠구나 싶어서 이제 부랴부랴 7시 쪽에다가 멀티를 늘리는 건데 아 네, 게이트웨이를 네. 늘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5시 오! 네, 네 5시 쪽 네. 예, 7시라고 제가 네. 7시 스타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좀 헷갈렸는데 아, 저게 자주 헷갈려요. 네, 7시 5시, 5시. 예. 이거는 사실 네. 나이가 들기 전에도 헷갈려요. 이거는 원래 좀 어렸을 네. 때도 헷갈렸어요. 그렇죠. 아, 네. 종족도 가끔 이렇게 헷갈렸던 네, 네. 경우도 많았었고요. 많아요, 많아요. 예. 저그대저그전에서 예, 승리한 그 쪽을 잘못 이야기를 해서 예,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와 지금 들어가세요. 창의 3사로 3사로 총 활용 제대로 안 되면 네. 그래도 그냥 물량 네. 지금 언덕 갖고 있는 사람분들 아니 이거 그냥 물량으로 들어가서 그냥 발로 차는데요. 아 탱크를 발로 차요. 예, 차서 취재. 자 이번 경기 발로 쳐서 승리 따냈습니다. 물량의 도재욱 선수 승리 가져가면서 1대1을 마쳤습니다. 미션 클리어. 처음입니다. 저희 한 2주 만인가요? 하여튼 마쳤습니다.
네. 좀 위험한 상황이 나올 뻔도 했었는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지혁 선수가 좀 애매한 언덕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먼저 쳐버리자 마인도 많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 좀 평평한 지역에서 싸웠다면 좀 위험할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번 경기 도지혁 선수가 1세트 경기 패배를 제대로 갚아주면서 현재 스코어는 1-1이 됐고 오늘 경기 좀 팽팽하게 재밌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셔틀 견제를 통해서 상대방을 초반부터 괴롭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트리플을 먹는 타이밍도 너무 빠른데다가 지속적인 어쨌든 괴롭힘과 동시에 5시 앞마당에 넥서스를 빠르게 완성시키는데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배고픔이 없었죠. 네. 그렇죠. 뭐 네. 유블리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은 전투 구도 그러니까 몇 초 사이에 모든 것이 그냥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테란 200이 차있는 상태에서 풀업이 된 상태라면 네. 일반적으로는 테란이가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뭐 캐리어나 뭐 아비터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었고 근데 언덕에 진짜 애매한 위치에 탱크들이 자리를 잡게 됐는데 드라군들은 언덕 환영을 받고 탱크는 못 받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약간의 그 차이였습니다. 예. 네. 누구든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전투 구도에 따라서 분명히 허무하게 무너지는 자원이 많아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도지혁 선수의 이제 모여진 힘 그다음에 덮치는 구도 이런 것들이 참 좋았죠. 네. 네. 저희는 항상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세트 대결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맵 선정이 이제 끝났네요. 투혼을 골랐고요. 지금 도재욱 선수가 1세트 경기 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경기 승리 따내면서 다시 1-1 구도, 팽팽한 구도를 만들어냈고 이제 싸움에 있어서 기세를 다시 한번 빼앗을 수 있는 세 번째 세트 대결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세트 대결에서도 오! 예, 더블이요? 오! 투원 더블 나왔습니다. 오늘 팽팽한데요.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트 대결 투혼에 시작됐습니다. 네, 서로 이제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그냥 이 더블 찬스 좀 써주면서 기세를 좀 찾아오자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경기 투혼에 더블 유영진 선수의 더블 찬스, 도재욱 선수의 더블을 빼앗고 유영진 선수가 자신의 더블까지 가져가게 되면 이 더블 경기만의 40만 원 상금을 확보하는 거예요. 와, 패패승승승 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드려요. 승승승 원님. 예,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역시 패패승승승 원. 시청률 입금 완료. 고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도재욱 선수가 앞선 경기 더블의 패배를 어쨌든 얼티메이트 스트림에서 갚아줬고 네. 상대에게 빼앗긴 1패는 두 배로 갚아주겠다라는 생각에 유영진 선수가 더블을 걸고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초반에 그 기세 싸움부터 좀 찍어 누르겠다. 이게 초반에 말리게 되면 중후반 오! 예. 쿠니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선의국에 예. 예. 작은 성순께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저희는요. 저희는 그거보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보면 네. 그걸로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라든가 기존에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즐겁게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주도 말뚝님 네. 형님들 해설하시면 스타 진영 많이 느나요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네. 네. 그 보는 눈만 아니라 예. 예. 많이 보고 합니다, 저는. 네. 저는 그 예. 뭐 이 꽤 상위권 그 선수들의 그 개인 방송을 3-4년 정도 꾸준히 밥만 먹고 게임만 봤던 시절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절로 좀 이해를 네. 빨리 하게 되는 거죠. 아, 이 플레이가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따라하면 되겠다. 뭐 이런 거니까. 우천대 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천대 님. 아. 아케스티 님이 미션이 왔습니다. 미션 왔습니다. 이제 성춘 님이 맞춰 보세요. 나왔습니다. 예? 뭐야? 맞춰 보라고. 300개 미션. 아케스트 님, 승자 예. 미션. 사용한 쪽으로 가야죠, 무조건. 유용진. 여기서 뭐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유영진. 도전 예. 유영진. 예.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 선수들의 그 플레이를 보면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가는 거죠. 이거는 진짜 예. 아까 전에는 그러면은 이게 저희 초기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좀 아까 승원이 아니, 형을 아무 이유 아무 생각도 없어. 예. 예. 그래요? 왜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저 흔들릴 뻔했는데 아, 낚일 뻔했는데 아, 예. 예,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 예. 파이벌 히어로님도 1년 연속으로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1주년 축하드립니다. 파이벌 히어로님. 예. 저희랑 이제 함께한 지가 지금 저희가 한 2년이 이제 넘어서 아, 그럼 그렇게 만 됐네요. 2년이 넘었습니다. 네. 여러분. 꾸준히 한다는 약속 드렸는데요. 정말 꾸준히 하고 있어요. 오, 밥 먹고 왔는데 1-1이라고 한때는 무당춘이었다. 아유, 그래도 예, 저희가 지금 이거 확률을 안 내봐서 그러는데 일단 10번 중에 한두 번은 맞춰요. 아, 그럼요. 예, 네. 원래 두 번 중에 한 번은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 10번 네. 중에 다섯 번은 맞춰야 되는 네. 거 아닌가요? 10번 중에 한두 번은 맞춰요. 네. 근데 뭔가 좀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저희는.
그래도 10번 중에 한 3번만 맞추면은 야구로 치면은 3할 타저거든요. 예, 괜찮은 겁니다. 네. 오유. 자, 목표가 3번이에요. 예. 목표가 3번. 목표가 3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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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후원해서 네. 네. 후원해 주시는 그 별풍은 저희가 사이좋게 나눠서 예. 씁니다.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써요. 많이 지금 해서 저희가 이제 커피 머신도 하나 좀 늘려가지고요. 네. 저희가 캡슐 머신이 두 개 있는데 하나 있었는데 하나 더 늘렸습니다. 되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오, 좀 좀 더 진한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 좀 가소비에요. 그래 캡슐 하나에 막 900원짜리도 사고 그래요 이제는. 예. 네. 어우, 위로 올라갑니다. 자, 원지를 원드라군으로 입구 돌파 지금은 시도하면서 위치가 어쨌든 네. 먼저 발견되고 나서 바로 뛰었거든요. 네. 와. 드라군의 체력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국대 경기 보니까 좀 LG 선수들이 좀 잘한다고. 아, 잘하죠. 네. 네. 나라를 아주 그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지환과 김현수가 네. 홈런 두 개씩 홈런 치고 날리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국대 되니까 잘한다고. 아, 그러니까요. 아주 속이 상합니다. 네. 팀에서는 2할 2푼 치고. 김현수 선수도 하락세였는데 국대 가서 뭐 나라를 위한 어떤 그 활약을 해주니 좋기는 한데 네.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커피 머신 얼마짜리 한 질문 주셨는데 뭐 저희 10만 원짜리 있습니다. 10만 원. 네, 작은 거예요. 되게. 네, 작은 거에서 이제 커피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마셔가지고. 그렇죠. 야, 여기 지금 두 개에 머리는 네 개입니다. 내려가요. 와. 마린 꽤 많이 뽑습니다. 이거 FCV를 지금 보면서 이 병력을 좀 적은 상태에서 넥서스 짓고 게이트 들이지 않으면 그냥 FD 형식으로 지금은 네. 가겠다. 상황에 맞는 그런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나옵니다. 종종 이 맵에서는 배터리 올라가요. 예, 이런 식으로 빠른 어쨌든 조이기를 통해서 다리 쪽에서부터 시즈 모드 잡고 들어가서 상대에게 좀 이 견제를 하는 혹은 벌처 마인으로 어쨌든 상대의 후속 타도 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네. 예, 이런 어떤 플레이를 조이기를 많이 했었는데 의식은 하고 있어요. 세 개. 배터리 좀 완성됐고 눈치는 채긴 했어요. 네, 일꾼까지 동원, 일꾼 하나 더 드리고. 네. 자, 배터리 끼고 최대한 지금은 버텨야죠. 점타. 하나 더 드렸습니다. 도재우. 사드라에게는 확실히 조심해야 됩니다. 공 두 번 던지면 그냥 터져요. 네. 자, 충전해가면서 지금은 올라가? 드라운도 아이고. 좀 살렸습니다. 네, 지금 드라운 상황에서 뒤에 지금 탱크 하나 남았어요. 네. 네, 그리고 후속 병력이 또 그리고 마인이 어떤 활약을 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겠고 네. 이거 여기서 이 성공 못하면은 그냥 테라는 질 수밖에 없어요. 이야, 네. 진짜 기가 막히네. 자, 이거 마인 믿고 하는 거거든요. 네. 유혹하는 겁니다. 한번 와봐. 이리 와봐. 어이구 어이구 갔다 맞았어요? 예, 로보틱스 올라간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옵저버가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서 마인 변수가 없으면은 이거는 예 마인 탱크 숫자는 극도로 적은 상황이라서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불러주고 예 위치를 바꿉니다. 마인 변수였는데 위에 네. 상대 옵저버를 인지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원탱크 때문에 화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게 큰 거예요. 이게 토탱이 아니라 하나를 내기를 통해가지고 공 던져서 터뜨렸거든요. 네. 아, 맞자나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자,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조심 내려오고 있어요. 예. 맞자나입니다. 시청료 감사드립니다. 남은 게 없죠? 테란이. 네. 거의, 제가 뭐 시작 전에 예. 한 번 더 되새겨봐야 된다라는 예.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게 이런 예. 게 일종의 초기 아닌가. 초기 한 번만 더 꼬셨어야죠. 네. 네. 초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 한번 해보는데요. 이제 터지네요. 이제 터지네요. 아유, 예. 너무 늦게 터진. 예. 이게 샴페인이. 와, 한 번에 그냥. 이거 하나. 와. 셋 죽었어요. 그러면 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말 희소식입니다. 예. 네. 이게 저 드라운 그대로 살아있고 그냥 가는 척만 하면서 원셔틀 추가해갖고 저 언덕 위에 탱크 그냥 목만 쓱싹하면은 그냥 뚫리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추가 팩토리 좀 늘어나고 있고요. 에드벌룬 팬가입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오늘 좀 많이 늘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엠베도 지금 울면서 예.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좀 상황에 맞는 그 플레이를 했던 건데 원래 준비했다라기보다는 STV로 상황을 보면서 거리도 가깝고 상대방도 질럿을 하나 잡은 상태에서 예. 여기서 마린 더 뽑아간다면 이거 그냥 끝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생각은 좋았었는데 투탱크 유지가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한 길을 도적 선수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려와서 그걸 잡아냈습니다. 네, 배터리 하나로 버티면서 체력 유지해가면서 또 드라군으로 초반에 드라군 탱크 둘이 그냥 아케이드 포로 계속 낚싯대를 좀 아프게 던졌으면은
드라곤 숫자도 유지하기도 어려웠을 네. 텐데 탱크 하나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은 막혔고요. 오늘 한계로 팬가입 감사드리고 저희가 열혈 한 분 있는 방송, 팬가입 잘 안 하는 방송, 추천 안 누르는 방송인데 오늘은 그래도 팬가입 무려 한 16분 정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17분 고맙습니다. 아, 20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마이 오우. 야, 볼처럼 뭐 기가 막힙니다. 예. 리버 하나 남았고 입구 좀 좁혀놓고. 네, 리버로 지금은 질러 둘의 이제 투립 원 리버의 질러 둘인데 본진 안쪽으로 지금은 위치를 잡고 들어가다가 상대 벌처가 뚫고 들어오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은 타이밍을 살짝 놓쳤습니다. 네. 팬가입 흐름 탈 때 조금 해주는 방송.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분 더 늘어났네요.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 또 댕댕이님 감사드리고요. 원래는 리버 쓰면서 트리플도 좀 빠르게 할 생각이었었던 것 같은데 타이밍이 조금 늦어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태클을 확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리버 사용한 페비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어우 뭐 이제 돌기님부터 해서 리덴님, 뭐 두리몽, 와플님 뭐 등등등 지금 에드벌룬 팬가입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네. 예, 팬가입은 흐름이라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만 분 채울 때까지 쭉. 자, 뭐 요즘은 자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 빠른 아비터 인 건데 이게 확장이 늦으면 뭔가 또 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야. 아비터. 리버를 뽑은 거는 알겠는데 리버를 공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타이밍이 늦었기 때문에 그냥 상대에게 나는 리버를 쓸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지금은 심어놓고 지상 병력이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태클을 네. 확 올려버렸거든요. 그렇죠. 가장 인상 깊었던 예전에 이제 현역 시절에 허영무 선수가 이런 식의 플레이를 되게 잘했었어요. 네. 예, 앞마당만 먹은 상태에서 리버를 견제 용도로 쓰는 것처럼 상대에게 인식시키고 지상군 들 뽑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터 준비한 상태에서 트리플을 가져가는. 네. 와 오늘 아, 지금 에드벌룬을 가입해 주신 분이 한 30분 정도 돼, 한 40분 정도 가까이 되는데 무려 40개의 별풍선이 늘었어요. 예. 와 너무 감사합니다. 손이 참 많이 가는 건데. 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크는 질러 두 개 좀 가세요. 예. 이렇게 하나 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썰어서. 지금 다크는 인지할 수밖에 없고요. 왜 이 네. 늦은 시간에 다크가 나왔을까? 그럼 다크와 알죠. 연결되는 거는 아비터지 않습니까? 안 봐도 네. 알게 되죠. 네. 확장도 늦었고요. 네, 들어가서 양쪽 상황들 지금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 벌처가 이게 잠겨진 상대방의 문을 따고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옆에 살짝 빈 공간이 있었거든요. 봤어요. 여기 하나 좀 있고 야 12시를 경유해서 오는 벌처가 지금은 뭔가 열쇠로 네. 상대방의 어떤 플레이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네요. 리버가 있고 벌처가 좀 올라가는데 거의 뭐 여기서 비집고 나와가지고 최대한 못 오게 시간 끌어주려고 이제 LL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비터는 또 양날의 검이기도 해요. 그만큼 또 확장이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나중에 또 EMP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테란이 버틸 수만 있다면 아비터는 진짜 있으나마나한 유닛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 썼던 거거든요. 추가 팩토리 늘어나고 있고 아머리까지도 올려요. 여기는 파일론을 통해서 입구 막아놨고요. 업그레이드까지 신경 써줄 준비를 하고 있는 도적 선수고 상대방의 어쨌든 의도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유닛들 꾸준하게 안전한 지역에다가 모아놓으면서 아비터에 대한 어쨌든 대비도 해놓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좀 무난한 플레이가 훨씬 더 안정적이었었겠죠. 트리플 빨리 돌리는 식으로 가는. 그런데 또 이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저런 강공 이후에 테란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네. 좀 늦긴 했어요. 확실히 이거 좀 아비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공인업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리버를 통해 소소한 견제 리버 독입니다. 거리 독이 성춘형이 어제 음료수 사줘서 감사했습니다. 어제 집 밖에 안 나갔는데 나가본 적이 아 닮은 사람 했나 봐요. 네. 음료수 저희가 언제 만나게 되면 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꿈속에서 만났었나 보죠. 어떻게든 만났나 보네요. 네 여기서 추가 팩토리님 네. 늘어나고 있고요. 예, 상상 예, 꿈을 꾼다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뭐 사줬다는데 뭐 제 마음만으로는 여러분 다 그냥 사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여기서 모여서 하는 게 좀 안 돼가지고 좀 슬프긴 한데. 네. 게이트웨이를 두 개 더 확보를 해가면서 두 번째 아비터까지 눌렀고 아비터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는 없죠. 확실히 네. 추가 멀티도 좀 늦게 했고 게이트웨이도 이제 두 개를 더 늘린 상태에서 물량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터라. 네. 그리고 성춘형님의 옥상이 없습니다.
옥상에서 같이 삼겹살들이 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석촌동 사신다고. 네. 오, 오다 가다 좀 될 수 있겠네. 아비터 나왔어요. 6시에 이제 프로브가 약간 몰래멀티 개념으로 파일런 세우고 여기다 넥서스를 지을 생각이었었는데 벌초하고 꼼꼼하게 다 들여다봤습니다. 요즘 몰래 확장을 하는 그 스타일들이 그러니까 대놓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상한 데 비껴지거든요. 저런 네. 중립지역에다가 여기서 확장 쪽 제 앞에다가 탱크 배치 해놓고 있고 좀 센터 쪽으로 병력 오는데 아비터 있고요. 여기다가도 네.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마인 매설 해놓고 있거든요. 스테이시 스필드를 사용하면서 들어올지 아니면은 나가서 센터로 지나가는 타이밍에 리콜을 통해서 세야죠. 이야 노래를 다하네요. 야 도재혁 진짜 여기다가 이건 몰랐지 라는 예, 여기다가 예. 아 좀 예 분점 냈어요. 와 예. 이거는 예, 밥상 펼쳤습니다. 이제 이게 장사 시작이네요. 예 공원 한복판에다가 예, 지금 지은 거 여기는 공원이에요. 모두의 그렇죠. 공원 예, 예 여기다가 영업을 아우, 시작했습니다. 네. 센터점을 지금 센터점에다가 이게 지경점이거든요. 네. 이거는요. 전투에서 패배하는 순간 그냥 털려버립니다. 저기 네. 저 지역에 여기는 약간 신부수거든요. 그렇죠. 거의 이거는 다 유닛을 상대방의 유닛을 네. 좀 제대로 줄여주지 못한다 이러면 바로 패점이거든요. 네, 과연 자 이 와 국장님 이승원께 감사드려요. 예, 이승원님 예, 감사합니다. 더우시죠? 네, 건강 예.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병력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이쌈 지금 준비 중인데요. 예. 여기 좀 지켜내야 지금 센터 이 지점이 좀 사이거든요. 예. 어차피 테라노도 묵직하게 한 번에 끝내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아 이쪽 프랜차이즈가 흥하기 위해서는 오. 결국은 이 지역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자 인구수는 비슷합니다. 거의 200 채워서 스테이시스 필드를 후방에 얼마나 정확하게 걸 수 있느냐. 네. 태웠고 한이좀 파괴법을 준비해 왔습니다. 좀 투원하면 트리플 12쪽 빨리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지금 아비터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승부수를 띄운 거거든요. 네. 최대한 이 테란도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은 형태에서 지금은 플레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마인이 군데군데 매설이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질럿들 센터 쪽 아래쪽에 배치가 돼 있고 네. 이 벌처를 통해서 좀 위쪽 상황까지 보거든요. 여기는 드래곤들이 정리하네요. 자 준비하고 있죠. 서로 출발선에 지금은 딱 섰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자 이 센터 그 지경점의 운명은 자 승부처인데 리버는 사라졌고요. 네 예. 이게 센터점이 위험한 게 여기 예. 바로 콱 다 벌써 다 왔어요. 아 이게 좀 예, 센텀 시티점인데 네. 자 그 중심부에 네. 그래서 테라는 지금 꼼꼼하게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만 해요 이건. 네. 아비터가 어느 루트에서 지금은 나타날까를 지금은 계속 배틀로 보고 있죠. 나 아래쪽에서 덮칠 수 있는 공간에다가는 마인. 네. 마인 매선해놓고 싸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유영진. 예 센터 좀 확인했어요. 네. 네. 여기 확장 가져간 거 캐논. 이게 바로 그 꼼꼼한 그 확장 지역에 대한 그 감시 때문에 또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여섯 시를 네. 만약에 발견 못했다면은. 오 상황 자체가 좀 많이 다를 뻔했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매장 앞에 줄 섰어요. 예. 들어올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 열어라. 네. 바꿔치 내놔. 자 먼저 여기서 1호 손님 들어갑니다. 자 네. 모였거든요. 그렇죠. 자 EMP 통해서요. EMP가 과연. 자 이거 좀 막을 수 있을지. 자 아래쪽에 두 번 올릴 수 있고요. 예. 네, 와 이거도. 와 패스를 열었어. 패스를 열었어. 자 들어오는 근데 이게 얼려 있는 병력들이 병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네. 자 미로로 만들어졌는데. 네. 자 질럿만 밀어내면 질럿만. 네, 이 싸움에서 질럿. 오. 아! 자 마인 더 파워 들어집니다. 아비터 꿀밤. 네. 자 들리나요? 오. 많이 얼렸기 때문에 순식간에 많이 풀리거든요. 그 전에 네. 최대한 네. 이득. 자 여기서 이 싸움에서 지금 또 와요. 추가. 아 이거 와요? 천천히 가야 돼요. 이게 풀릴 때쯤 가야 되거든요. 네. 네 이거 자 이게 얼렸던 병력들이 이제 무슨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풀리자마자 때려잡을 수 있는 환경이 나와야만 합니다. 자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쪽 여기서. 거를 먼저 올린 와요? 거죠. 네. 자 이거 풀릴 때쯤 테크가 밀고 나와야 되는데 질럿 지금 프로토스토어 유닛 충원 됐어요. 네. 자 여기 하나 지금 풀린데 자 내리고 오, 자 또 다시 올렸어요.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아 이러면 구원하기 어려워요. 네. 와 GG. 자 이번 대결 역시 실패. 예 미션 또 실패. 아, 저희에겐 지금 미션이라는 건 사실상 예,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반대로 도적 선수 승리 따내면서 오늘 두 선수 더블 찬스를 사이좋게 지금 나눠 가져갑니다. 예 그러니까 배슬의 활용이 좀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 활약만 있었다면은 도적 선수는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하는 상황이 또 이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비토가 워낙 또 이 풀마나인 상태이기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 유영진 예. 선수가
한 번에 경기를 끝내지 못했네요. 아, 지금 임성춘, 성춘 형이 좀 마이크가 좀 찢어졌다. 그게 미션을 성공하지 못한 그런 뭔가 좀 포효. 예, 그런 울부짖음이 마이크를 타고 여러분들께 전달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정도는 이제 되게 중요한 전투였었거든요. 네. 센터에 좀 약간 오픈된 공간에다가 멀티를 딱 얹어놓고 상대방이 이제 병력을 모아서 나올 때 그때 한 번의 전투가 좀 빗나갔으면은 도적 선수가 그냥 무너질 뻔했죠. 네, 싸움이 너무 화끈하고 좀 재밌는데요. 예, 네. 네. 이거 재밌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가보자. 이거는 아예 주시겠다고. 예. 아니 고장난 시계도 한 두 번은 맞으니까. 자, 오늘 지금 저희가 세 번 들렸거든요. 네 번째 세트 대결 바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세트 대결 폴리포이드예요. 아, 흥미진진한데요. 네. 저희에게 미션은 사실상 전부터 실패하는 부분이라 그냥 한 번 더 또 오셨습니다. 미션 성춘이 형 한 번 더 가자고. 예. 그럼 이번에는 제가 아, 생각 잘하고 진짜 아니 이번에 무조건 맞춰버릴게요. 아, 이번 진짜 생각 잘하고 아니 제가 더블의 욕에 이게 빠져버렸어요. 더블에 네, 더블에 그걸 믿으면 안 돼. 네, 그래서 전 더블이 없을 때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인정하십니까? 네. 아, 저 못 믿겠어요.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럼 이번에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도제욕입니다. 도제욕이요? 네, 도제욕. 도제욕 미션 폴리포이드. 서로 간에 이제 더블은 각자 이제 상대 걸 뺏어서 한 경기씩 지금은 챙겨갔죠. 그렇죠. 오늘 더블 사용한 쪽이 다 졌어요. 약간 마이크가 재지기는 하네요. 네. 예. 그래서 아주 이제 여기서 울부짖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열정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예. 저희는 저도 이제 미션은 거의 틀리는 이런 사람으로서 충분히 심정을 이해합니다. 제가 예전에 임성춘 해설님 예측한 반대로 가서 많이 맞췄잖아요. 아, 그건 이제 박세현 캐스터가 그걸로 꿀을 좀 빨았죠. 네, 그걸로 제가 좀 꿀을 빨아가지고 그때가 저희 전성기가 아닐까. 네, 저희는 전성기가 끝났습니다. 네 번째 세트 폴리포이드. 그래도 뭐 재밌는 경기 나오면 그걸로 저희는 만족하니까요. 아, 그렇죠. 저 무슨 테란이랑 게임하는데 센터에 저렇게 저 넥서스 치는 그런 경우도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정말 오늘 치열하고요. 예상 포인트 반대로 가면 경기 여러분 더 재밌는 거 아세요? 아, 그럼요. 네, 네. 흥미 요소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처음 마음 먹은 거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미션 그때는 가끔 맞춥니다. 지금은 전혀 못 맞추지만 그때는 가끔 맞췄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를 정했잖아요. 테마를 지고 있는 쪽. 네. 그러니까 계속 져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계속 지더라고요. 계속 빵이죠. 네. 네. 이게 이론적으로 원래 더블 쓴 쪽이 이겨야 맞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뭔가 쓴다라는 건 준비된 게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아, 선수들이 받아치는 그 힘이 대단해서요. 네. 저도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고 있는 쪽에 많이 걸거든요. 네. 왜냐하면 패자가 맵을 셀렉하고 들어오는 이런 형태니까 준비된 게 있는 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근데 없어요. 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승부의 세계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임성씨에서는 토요일날 집 밖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나 한 대라도 있어야 제가 모르고 그러니까. 예, 포장이라도 할 텐데. 네, 없어요, 없어요. 도저히 네. 없어가지고요. 쿠니님이 계속 좀 튕기신다고. 오, 그러시는군요. 네, 계속 들어오시면 됩니다. 계속 이제 여름이라 그런가요? 재부팅 예. 한번 해보시던가요? 네네. 이거 뭐 임유한 선수는 저보다 한 살 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활동할 때는 제가 좀 많이 활동을 할 때는 거의 다 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만두시고 예, 제가 거의 제일 많았어요. 네. 오늘 유영진 선수님 스코어상으로 다시 밀리게 됐거든요. 오늘 1경기 네. 잡으면서 정말 기분 좋은 출발했는데 더블을 잡았잖아요. 더블을 잡고 나서 아주 호기 좋게 출발을 했는데 도제욱의 힘이 얼티메이트 스트림 2-1에서 나오면서 유영진 선수가 좀 약간 정체 이번 경기까지 지게 되면은 또 예전 기억이 또 새록새록 피어날 것 같습니다. 저의 기적의 예측가인 박생현의 예측으로 해보면 성춘 형님의 결혼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2.5% 봅니다. 2.5%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뭐가 좀 50%의 확률도 틀리는데 2.5%가 어떻게 맞나? 하늘을 봐야 좀 뭐 별을 따든 뭘 따든 하는데 이게 뭐 집에만 있는데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나가지도 못하고요. 네. 집에서 맨날 경기 보고 이렇게 게임하고 그러면 힘들죠. 들어왔어요. 질럿 하나, 드래곤 하나. 높게 보신다고. 오, 비대면 결혼 가능합니다. 네. 대신에 뭐 온라인 결혼 온라인 결혼인데 대신에 혼수는 해주셔야 돼요. 아. 집에 지금 건조기랑 세탁기를 사셔야 되거든요. 그 세트로. 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해주시면 만약 여성분이 예. 같이 사는 건 아닌데 예. 혼수만 해주면 괜찮잖아요.
뭐 주시면야 감사하죠. 어떻게 안 받 성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혼수만 일단 받아야 됩니다. 비대면 결혼 가능해요.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게임으로 결혼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에이 안 되죠. 게임은 안 되고 그냥 혼수는 주셔야죠. 예전에 온라인 게임 상에서는 결혼하는 게 그런 시스템이 있긴 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랑은 비대면 결혼이다 보니까 그 신부님이랑은 좀 말씀해 주신 대로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예. 만나면 안 되나요? 집합 금지. 네. 그렇죠. 접촉 금지하고. 접촉 금지해서 이세는 온라인 게임으로 보시는 걸로 해서. 네. 세상이 좀 많이 변하니까. 아 그럼 요즘 같은 사이버 세상에 사이버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 뭐든 다 가능하죠. 네. 스리게이트. 네. 예. 좀 과거의 정석 플레이죠. 네. 원딜러 뭔가... 3드라 확장했던 것 같고요. 네. 뭔가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빠르게 올 것 같다. 약간 FD 형식으로 올 것 같다 느껴질 때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네. 97년생 같은 79년생 네. 맞습니다. 97년생 같은 79년생이에요. 자 여기 어떻게 풀어나갈지. 자 투팩이 지금 올라가면서 머린도 좀 뽑았었어요. 한 3개 정도 더 뽑았었어요. 아 현피트자님 반갑고요. 네. 슬쩍 묵직하게 치고는 이거 3탱으로 뭐 이전에 종종 나왔었는데요. 예. 탱크 3만 이제 애드온 붙은 상태에서 탱크 3만 뽑아가지고 머린 6기 그 다음에 벌처 2 추가해가면서 지금은 오는 식의 공격인데 3게이트는 만들어져 있거든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이없게 드라군들 잡힌다. 체력은 그냥 일방적으로 빠졌고요. 네. 네. 그러면 뻥하고 뚫려버릴 수 있거든요. 이게 좀 내려와요. 예, 아래쪽으로 지금은 뒤로 가도 언덕이고 여기는 벽을 끼고 지금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을 막아라. 야, 일단 드라군들 높지 않고 있어요. 이거 큽니다. 네. 우와. 자, 마인 우와. 이게 3게이트예요. 그리고 프로브가 나오면서 마인을 매설해놓은 거를 해체하면서 지금은 공간을 열어놓기 때문에 요. 아, 이건 내가 알고 있었다라는 듯이 네. 자 마인 변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아직 왔습니다. 오 탱크 하나 안 잡혔고요. 네 지금 마인 시간이 끊이면 어쨌든 3게이트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거든요. 네 옵점은 안 했고 마인 활용이 탱크를 좀 아끼게 되면은 기기 살려요. 투자했던 건 마린과 벌처 그리고 이 원탱크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탱크 둘을 살리면 드라군은 꽤 줄었습니다. 지금 가서 여기서 뭐든 지금 잡아내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가장, 빠져나갔습니다. 예, 가장 큰 수비수단인 근데 마인이 지금은 무력화되어 있으면은 상대가 이후에 뭔가 이제 트리플을 가져가든 아니면은 뭔가 공격을 시도하든 지금은 테란 입장에서는 말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는 하거든요. 네. 뒤로 지금 빠진 상황이고 아머리 돌아가요. 예. 탱크 3기 유지 수리 들어가네요. 이것까지 잘렸으면은 네, 더 좀 이 괴로울 뻔했습니다. 네. 추가 확장 공사 들어가는 도재욱 선수 오늘 물량전 오늘 계속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확장 네. 가져가면서 초기 좋았어요. 이 상대의 그 빠른 공격 혹은 뭐 이 포팩 뭐 이런 것들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많이 사용은 안 하는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빌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예, 막아낼 수는 있었고 트리플 자체도 다시 한번 테란이 바로 강공은 못 오거든요. 자 이쪽으로. 게다가 이제 뭐 벌처라든가 이 마인에 대한 대응이 좀 빠르게 된 거이기도 하니까 지금 이 뭔가 벌처로 활동적으로 움직여서 상대에게 견제를 하기에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추가 팩토리 늘리고 있고 업그레이드 계속 돌려요. 와. 스타게이트 올라가. 오늘 좀 화끈한 싸움을 즐겨 도맨 도재욱 선수거든요. 유영진도 스코어 차이 지금 좁혀야 됩니다. 이번 경기 한 세트만 따내면 원점 돌리는 거예요. 타크드랍 지금은 이 타이밍에 시도해보는 거 나쁘지 않네요. 네. 준비하고 있고 아카데미 이제 완성되거든요. 완성되는 타이밍에 벌쳐도 자, 소매조 네. 이게 타크드랍 준비하느라 지금은 유닛이 지상 기본 병력이 많지는 않은 상태이거든요. 네, 오 시야에 들어와요. 다크는 어차피 메인이 아니죠. 예. 패스트 다크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뭐 실패를 하더라도 어차피 그 아비토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저 다크 두 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재미를 보는 게 일단 중요하긴 하겠고요. 자, 이게 지금 네. 들어오는 거 좀 확인하자마자 지금 바로 묶어놓고 방화타워공사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묶어놓고 상대가 못 나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네. 아케이드 오. 통해서 지금은 예, 벗어나고 아직 파고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많습니다. 네, 내려서 하나 더. 오. 스캔을 지금 뺐어요. 네. 방향 바꿔주고 이제는 게이트웨이 확보죠. 네. 빈틈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상대가 좀 이동하는 그 길목 쪽에 말년한 메시지가 있어가지고요. 묶어놓는 것이 목적이었었던 이 다크템플러였는데 대응은 좋았습니다 지금. 네. 공이로 완료가 됐고요. 또 다시 빈틈. 네. 테란으로서는 좀 이 맵을 좀 해볼 만한 곳이 이 언덕 지역이잖아요. 예, 언덕 지역을 또 빠르게 예, 미네랄 확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다크로 일단 아까 스캔을 많이 빼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도망갑니다. 이야 하나 쓱싹 예, 되게 좀 재료가 되게 다채롭습니다. 네. 예전에는 언제나 이제 물량 위주로 지금은 뭔가 메뉴를 내놨었던 도제욱이라면 그렇죠.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만큼 네. 종류가 메뉴가 다양해졌어요. 네. 그래서 네, 매콤한 맛뿐만 아니라 지금 네. 여기서 이제 달달한 맛까지 예. 여러 가지 그 맛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소스가. 네. 소스가. 예. 다크 드라이브 통해서 스캔 두 방을 딱 빼놨었는데 네. 그때 마침 또 마나가 한 10 정도 모자라는 바람에 바로 쫓아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네. 상대의 어쨌든 의도는 파악을 했으니 다크드라고 이게 사각지대에서 화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서 썰기 시작을 하면은 네 여기서 예 이 터렛도 금방이거든요. 그렇죠. 썰었어요 두 방에 스캔 타면 되니까 네. 네. 오, 스캔 하나. 한 방을 다른 데 정찰용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네. 아직 모르는 그런 부분인데 자 아껴놓고 있었네요. 한 방 더 있어요. 네 들어오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내려서 한번 썰어보면은 상대가 스캔을 더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예, 확인할 수 있고 네. 이 와중에 게이트웨이 늘려가면서 다시 한번 포넥서스에 들어갔습니다. 도제욱은 아래로 쭉 내려갔는데 거기 옵저버 안에 서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눈치 보죠. 다시 한번 두 개나 지금 살았기 때문에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병력 모으고 있고 확장 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데 피곤하게 해주면서 생산력이라던가 뭐 이런 뭐 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고요. 네. 다크 지금 세기로 스캔을 한 대여섯 방 뽑아냈어요. 네. 그 빼놨다라는 것은 정확히 프로토스가 병력이 얼마만큼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 이게 또 질럿 위주로 또 병력을 꾸준하게 뽑아놨기 때문에 상대가 약간 좀 방심하고 있는 틈에 스테이시스 필드 한 방 걸면서 언덕 위로 뛰쳐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서 마인을 아주 꼼꼼하게 매설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프로토스 어쨌든 네 군데 먹고 있고요. 예, 소모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 자체는 돼가고 있거든요. 네. 일단 확장까지는 이어가고 있고 지금 예. 여기. 180이 조금 넘으면은 대부분 이제 병력 모아서 한 번은 예, 올 준비를 하는데. 네. 자 일단은 준비는 됐어요. 예. 옵저버로 딱 봤는데 왼쪽은 마인이 무지막지하게 많다라는 것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한번 또 이 옵저버를 통해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인 해체반이었는데 추가 멀티 지역에 이제 추가 이제 새로 새살림을 차릴 만한 공간을 우선 확보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유닛을 쓸 생각입니다. 네. 센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8시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도제우. 벌천 갑니다. 리셋 대결에서 이 벌천이 엄청난 화력을 냈었거든요. 핵심이었죠 벌천. 네. 오늘 찌르는 그 견제 타이밍도 좋았고 집중력도 좋았던 유영진 스코어 상으로 한 점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비토 150 이제 병력 우선을 하는 그런 플레이를 했는데 뭐 일단 소모전 자세를 못하는 건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아비토의 만화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네. 리콜 갖고죠. 네. 자 위로 돌아 오우 여긴 뭐 터렛으로 예. 이 시간까지 이 시간까지 스테이시스 필드를 와 이걸 갈 수 있나요? 안 들어왔으면은 자 이미 내렸고요. 아이고 네. 어? 예 마인이 엄청난 대박은 없었어요. 예 많이 있었는데 와 마인을 밟아서 마인이... 터뜨리면서 내렸죠. 아 발콘 예 와 이게 이렇게 되면 야 이게 너무 깊숙하게 안전하게 잘 떨어졌어요. 네 역시 아 정말 꼬챙이 같이 제대로 찔렀어요. 네. 꼬치 두 개 들고 그냥 네. 그것이 그렇죠. 찔렀지. 와 이걸 와 이제 저 사이언이 검이 네. 아, 그 꼬치 그 스틱 그렇죠. 같은 예 스틱으로 해서 이리저리 찌르고 오 시간을 좀 끌었는데 예 토렛 몇 개 부수고 한 거 외에는
패낭 병력을 그렇게 막 잡아주거나 한 건 아닌가. 네. 네. 사실은 시간을 좀 오래 끌면서 제차 드랍까지 좀 제차 멀티를 근데 세는 데다가 너무, 아니 3호점까지 아니 거의 100동안 사장 예. 예. 거의 오, 이게 오 사장이 됐는데요. 더본 수준인데요. 네. 예. 도본. 우와 예. 우와. 아 저기 많긴 했어요. 예. 저 일곱 시는 도제욱 거리예요. 아 그러네요. 일곱 시부터 위쪽까지는 네. 아래 쪽까지. 네. 근데 테란이 지금 리콜 한번 받아들이면서 좀 화가 많이 났을 거거든요. 우와. 예. 이 거리 지금 해체하러 내릴 그렇죠. 겁니다. 제 뒷방에서 닭꼬치 폴리포이드점이라고 잘 내려옵니다. 와 도봉 코리아. 네. 막, 도봉 코리아. 예. 이 지역 도봉. 거리가 그렇죠. 네. 여기가 손님들이 아주 엄청나 바글바글하죠. 예, 손님들이 바글바글해요 여기.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기 위해서는 몇 인분을 올려야 되나. 예. 아 종업원들이 대응을 못했어요. 네. 예, 뚫렸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고객 응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나마 지금 여기는 보조가 되게 많네요. 예. 아 이게 좀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리콜로 많은 이득을 거뒀어야만 합니다. 많이 먹는 건 당연히 좋은데 네. 소화가 안 돼서 그냥 배가 터지는 프로듀스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결국은 이렇게 많이 먹어도 내놓을 수 있는 메뉴는 200이 한계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200 플러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까지 더해서 네. 테란이 이제 좋은 지역으로 지금은 내려오면서 멀티까지 하고 이 지역 멀티하고 3위업까지 이제 시간을 좀 보낸다.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죠. 네. 와, 일할 준비가 지금 끝났어요. 예, 여기 예. 끝났습니다. 예, 이 친구들은 예. 멀티 가는 친구예요. 예, 멀리 네. 2호점을 가서 아까 전에 직원 교육 받았죠. 예,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됩니다. 추가 리콜이 올 때쯤 됐어요. 예. 여기는 와. 아까 한번 들렸던 곳이죠. 여기는 뭐 터렛으로 예, 꼼꼼하네요. 예. 와, 어디로 갈지? 본진의 아까와 똑같은 각도보다는 그거보다 살짝 아래로 예, 성곽 쪽을 지나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지금은 오! 와 이게 얼마나인가요? 할루시네이션! 할루시 야 이거는 야, 할루시네이션 거의 꽝미니 네, 그렇죠. 하던 네 우와 할루시 자 할루시네이션 진짜 데미지 안 들어가요 최대 네.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커맨드 네. 오른쪽에다가 마이너 없죠? 네 이 지역 우와 아머리 끼고 있고 예, 꽤 많이 들어갔어요 와 스톰 야 하이 템플러 네, EMP 맞았습니다 네. 네. 여기 아머리라도 오 아머리 톰 아머리 확실히 안합니다 지금 뭐 건물을 부수던 예, 병력을 잡아내고 진로들이 여기 없어졌는데 아까 있었잖아 있었는데 리콜 타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거기 내리자마자 EMP를 맞았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예. 아니 아머리를 부수던가 뭐 있어야 돼요 하나 지금 예, 예. 선택까지 경쟁은 녹아요 자 그 와중에 이러 네. 지금 아머리 부셨으면 공사목과 방역을 막을 수 있었거든요 이게 여기 대충 왼쪽에 위치 잡고 있어서 탱크들이 자 그래도 일꾼은 좀 많이 상하게 했거든요. 네. 투스타게이트는 지금은 완성을 시켜 놨겠죠. 아비터가 한 구역에서만 나오면은 그 숫자가 좀 부족할 텐데 그렇지는 네. 않네요. 여기는 일꾼 붙이고 자원 채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프로토스는 다시 아까만큼 경력을 모아야 되는 입장인데 테라는 강인해졌습니다. 네, 아머리도 지금 지켰고 3업 됐잖아요 지금. 와 이게 투아머리 그 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투아머리가 아까? 깨지면서 업그레이드가 결국은 말려버렸으면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테란이 기댈 수 있는 이런 언덕은 줄어들게 되는 건데 네. 아비터가 여지껏 뽑아서 이제 누적된 어떤 마나를 갖고 있는 아비터는 다 소비가 된 거죠 지금 네. 현재. 업그레이드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1-1업이거든요. 네. 여기 3-1업. 큰 싸움 준비해야겠는데요. 그래서 네. 부랴부랴 5시 쪽에도 게이트웨이 늘리고 있죠. 7시 쪽에도 예, 어떻게든 예, 버텨서 네, 7시 쪽에도 7시. 많은 걸 투자했습니다. 타이밍적인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좀 유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아비터가 큰일을 해주길 바랬었는데 아비터가 실패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역습을 어떻게 막냐 이겁니다. 네. 큰 싸움을 이제는 센터에서 운동장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상대의 유닛을 많이 잡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업을 어느 정도 완료를 시켰기 때문에 자 포신을 접었죠. 네. 소모전만 꾸준하게 되면은 많이 먹은 쪽이 당연히 응당 유리하죠. 근데 그게 좀 일방적인 어쨌든 테란 쪽에서의 승리가 된다면은 본진까지 장악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네. 아비터의 만화가 문제입니다. 아비터가 계속
사용되고 만화를 쓰면서 죽었거든요. 네. 그럼 다수 아비토가 지금 사용될 수가 없는데 이전 그 투혼에서의 그 경기 아비토가 큰 활약에 활약을 했었던 그런 장면을 보이기에는 지금은 네. 어렵죠. 네. 베스를 한번 올려주면서 상대에 내려올 수 있는 쏟아져 내려올 수 있는 흐름은 한번 예, 꺾었고 하이 템플러가 얼마나 큰 변수를 만들어 줄 수 있는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도제욱 특유의 대구 불량 전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화 150. 아 200. 3위업. 네 갇혀진 상황에서 내려옵니다. 자 프로토스 경력을 녹일 수 있는 업그레이드. 3위업. 자원이 뭐 많이 있고 이만이 있고 예 뭐 테란 입장에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싸우 이기면 그냥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 첫 싸움에서 좀 패배를 했다 손 치더라도 와. 나머지 자원 깨지는 동안에 유닛 생산해서 회전적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예. 되게 안전한 구역으로만 내려옵니다 지금. 자 병력이 지금 밀고 내려와서 네. 여기다 마인매설 해놓고요. 도재욱 선수는 11시까지 늘렸거든요. 생산 기반 최대한 여러 군데다가 만들어 놓는 게 좋죠. 네. 자, 올려서 시간 끌고. 오. 내려와요. 지금 세페이 네. 확장 기지 쪽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끝낼 수 없는 만큼의 그런 소모전 자체가 꾸준히 한 10분 정도 이어진다면은 엄청난 자원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오는데 네. 지금 당장이 급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보면은. 오, 이거를 지금 몰아낼 수. 오, 한 방. 스톰으로 최대한 상대방의 병력 갉아먹으면서 테란 추가 멀티 할 수 있는 지역 쪽 계속 검사해주고 정면 대결이 안 된다면 후방을 치면서 상대가 좀 빠르게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지구전을 하면은 멀티 많고 게이트웨이 흩뿌려져 있고 이러면 이런 구역에서 이런 어떤 그 구도는 프로토스가 나쁘지 않은데 네. 상대의 흐름을 어느 정도 늦춰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들이 지금 밀고 내려오는 상황인데요. 자 위로 스톰 한 방. 네. 자 뭉쳐 있는 쪽으로 데미지 더 넣을 수 있나요? 예. 일단 앞마당 정도는 내준 상태에서 언덕에서 소수병력, 뭐 템플러, 뭐 아비토를 막아내고 7시 게이트로 이제 버텨야죠. 네. 그러니까 테란도 여기 함부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11시에도 지금은 게이트웨이 또 이런 식으로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면 대결을 최대한 회피하면서 스톰으로 야금야금 갉아먹어주고 이 병력의 추가 병력이 이 합류되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고 네, 예. 예, 계속 후방에서 움직이는 요 병력의 활약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멀티는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엄청 많죠. 저거 깨려면 시간이 걸려요. 네, 시간 끌어서 물량전으로 네. 테란도 여기 있는 그 병력들이 함부로 못 내려오게 만드는 그 상황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외부의 병력이 신경을 써야 돼요. 네. 네, 지금 병력 전진 배치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와서요 그냥 다 사용을 한 예, 넥서스 하나 내주고 네. 테란의 어쨌든 확장 지역 쪽 이게 후방에 있는 병력을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 있는 후방 병력을 건드려주고 얘들이 빠지면은 본질에 있었던 프로토스의 병력이 흘러 내려올 수 있거든요. 네, 리코를 타고 내려오는. 잘해주고 있는 병력 위로 올라갑니다. 네. 네. 여기서 테란이 병력을 더 좀 일방적으로 내준다라는 것은 이건 좀 커요. 자원 하나만으로는 저 팩토리 다 돌리긴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네. 밀고 내려가면서 사실은 12시까지도 먹는 이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이미 12시에는 프로토스가 멀티를 못 먹게 장치를 지금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네. 자 정면으로 최대한 거세게 밀어붙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 지금 자원출 일꾼이 좀 많지도 않고요. 예, 다른 쪽에 있는 일꾼은 좀 바싹 뭐 긁어 모은다 하더라도 어쨌든 병력이 적다라는 것은 아니 일꾼이 적다라는 것은 당장 유닛은 많잖아요. 이 유닛으로 네. 빠르게 회전시켜야 됩니다. 네. 돌려야 돼요 빨리. 네. 일꾼 붙이면서 여기 지금 자원 설치 들어가고 있거든요. 6시 쪽으로 갑니다. 네 6시 쪽 6시 쪽을 노리고 있는 와중에 11시 그리고 7시에서 긁어모은 병력들의 양도 꽤 되거든요. 네. 저걸로 상대방의 충원되는 병력을 끊든지 아니면 얼려놓고 잡든지 리콜? 와. 아 들어가다 죽었죠. 그냥 터져버렸어요. 예, 터졌어요. 명령은 내려서 지금 막 소용돌이가 막 돌고 있는데 터졌어요 그냥. 네. 자 144. 네, 지금 리콜을 통해서 시간 벌고 좀 확장 기지가 예. 돌아가니까 그 자원을 받고. 예, 여기는 지금 절대 안 되죠 프로토스는. 네, 여기 지금 자원줄 테란이 예. 지금 자원줄이 없어서 지금 여기랑 셋이 네. 두 군데 병력권에서 막군이 있어요. 자 이 지역은 어쨌든 6시를 깬 병력이 빠르게 백업을 수 있는 게다가 6시도 깼기 때문에 백업을 해서 저 언덕에 있는 미네랄 확장 기지는 예, 우선적으로 지금은. 확보를 했고 네 지금 8km 미네랄 채취하고 있고 여긴 좀 많아요. 네 이곳으로 약간 이사온 명령이 좀 있었죠. 예. 프로토스도 지금 가스 채취를 좀 더 신경 써야 되거든요. 지금 전투 자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다 예, 보니까 가스를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11시 같은 경우도 가스통을 짓긴 했었는데
정확히 먹고 있는지 못 먹고 있네요. 네. 네. 여기 짚고 좀 붙이면서 좀 활성화 해줘야 되거든요. 아 이거는 뭔가 심대하게 상대의 가장 깊숙한 곳에 리콜을 꽂든지 아니면은 걸어서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통과를 하든지 도적 선수는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뭐 전면부든 아니면은 전방이든 후방이든 모두 다 지금은 대처를 해놓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테란이 6시까지도 지금은 멀티를 늘려갈 수도 있거든요. 공간상. 네. 예, 먹을 건 많지 않아 보이지만 11시 쪽 가츠는 미니맵상 지금 붙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좀 더 버티면 됩니다. 이제 자원 자체는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이제 3시 그리고 이 미네랄 확장 자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네. 자, 버티면 도재훈 이길 수 있어요. 네. 자원 싸움으로 가자. 여기서 도재욱 선수 11시, 12시 쪽을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정면 대결 계속 이제 요구해가면서 상대 병력이 뭔가 게릴라전을 펼치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주고 가장 최근에 한 확장 위주로 가서 깨고 본인이 뺏어먹겠다라는 생각을 네. 유영진은 지금 할 수밖에 없죠. 병력 나가고 있어요. 지금 11시 쪽. 여기 지금 병력 배치가 좀 돼있고 네. 확장 계속 이어나가면서 시간이 벌고 있는 도적 선수인데요. 자 이번에 리콜! 떨어졌어요! 야 자원추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치명상이 네. 될 수 있어요. 여기 좀 아픈 데거든요. 자 네, 병력도 많지 않고 이제 일꾼. 아 여기는 가스가 달려있는 멀티이고 네. 주력은 여기 지금 있기 때문에 백업 가기에는 너무 멀죠. 여기는 병력 싸움을 통해서 이 자원추 전부 다 끊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느려 보이는 그 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테란의 그 움직임 자체가 그런데 신중한 겁니다 지금은. 네. 자원의 한계이기 때문에 한 번 이러면 이만큼 해보는 걸 못 뽑아요. 네. 갈가먹혀지면은 결국 돈 많은 쪽이 이기거든요. 오, 저, 오. 저 커맨드 7, 6, 5, 4, 3, 2, 1 결국엔 성공. 앞만 안고 들어야죠. 네, 네. 빨리 옮겨야죠. 아, 지금 그러기에는 지금 자원적인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11시는 내준다 하더라도 자원적으로 풀스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야, 도적 선수 지금 계속 확장이 늘리면서 아, 지금 리콜로 시간 벌고 예, 이게 계속 리콜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멀티를 먹기가 되게 괴롭습니다. 네. EMP? 어우. 이게 예, 지금 있는데 네. 지금 11시 쪽으로 들어가서 자원줄 쪽 견제 준비하고 있고 오우! 오! 야 이거 좀 아프게 들어왔네. 예, 이 병력 지금 세어나오지 못하게 11시 네. 그 와중에 밀었고 제 몸 병력 가지고 자 여기서 병력 좀 아껴야 돼요. 여기가 아, 여기 서로. 공격이 시간 낭비가 되게 만들어줘야 될 만합니다. 야! 패스 잡고 아 이게 너무 예 안쪽에서 지금은 버티면서 싸웠어야 이거죠. 급한 건 네. 대란이에요. 지금 자원 여기 끝납니다. 그럼 자원 줄이 없어요. 예 올려놓고 뒤쪽에서 스톰으로 제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즈 모드를 푼 탱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 병력을 잡았고 네. 대란의 여기 주력은 계속 이쪽 틀어막고 있죠. 이곳이 누수가 생기면은 본진 쪽에서 생산된 프로토스의 병력이 새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7시 병력 네, 병력도 또 갑니다. 다른 쪽에서는 자원줄 네. 들어가기 때문에 병력 생산이 돼요. 11시에 병력이 좀 묶여있으니까요. 네, 프로토스는 없어도 그만인 확장 쪽에 많은 병력이 묶어놨다면 네. 다른 쪽을 지금 부셔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여기 아비터가 좀 들어와서 아 여기 줄. 또 다른 주력이거든요 지금 네 탱크 있고 테란도 젤러틴 보내면서 자원줄을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비터 좀 아, 제격 꿀밤! 꿀밤으로 지금! 가비터가! 예. 예, 숟가락 살인마. 와, 예. 이걸로 지금 계속 자, 때리고 있어요. 구독 탱크! 아, 근데 이 지역에 병력이 빠르게 백업이 못 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좀 깼네요. 예, 11시에 가던 병력을 좀 나눠서 좀 빠르게 지금 굴렸던 것으로 보이죠? 네, 수습의 싸움이고 지금 인구수 야, 이쪽으로 붙였습니다, 3시로. 네. 이 지역이 지금은 이 지역도 커맨드가 어쨌든 지금은 제 역할을 다 했고 이거는 따라갈 게 아닌데 네. 그리고 11시에 있는 탱크들이 합류가 된다라는 게 약간 부담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원이 하나밖에 안 되는 그 테란이긴 합니다만 지금 뭉치고 좋은 위치 잡으면 확실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자 위에서도 내려오고 오 근데 아, 지금 이게 병력 여기 여기에서 시즈 모드를 할 거면 하고 아니면은 병력을 다시 갈무리를 해서 어떻게 사로 가나요? 자 EMP 아비터 마나가 자 한 잡혔고요. 네. 마나가 약간 부족했었거든요. 네. 자 못 올려 자 근데 이 탱크 잡히면 다시 네. 이만큼의 탱크 못 뽑아요. 저 돈이 없어서 저 업그레이드 잘 되는 힘으로 밀 수 있나요? 자 마나 100 와 근데 화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자 아래쪽에서 오. 탱크 예 이곳에서 저 언덕이 자 올렸고 예 아. 그리고 탱크가 계속 나와요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없죠 이제 그냥 여기 이 언덕 위에서 자리 잡고 지금은 싸우려고 노력하다가 생각보다 많은 네, 프로토스의 병력이 있었거든요. 한번 접어야 돼요.
예, 벌처를 조금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이 시간까지 예, 한번 접어야 됩니다. 네, 여기 지금 4기입니다. 네. 요새를 몰아서 요새를 몰아서 프로토스가 병력을 한 차례 두 차례 썼기 때문에 이만큼의 물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네. EMP가 예술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실드 다 빼놓고 한 번에 일망타진. 뭐 이런 걸 네, 좀 그려봐야 되겠네요. 네. 차라리 그냥 병력을 센터 쪽에다가 마인이 그러니까 벌처가 조금 더 모일 때까지 시간을 소비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멀티를 하나 더 가져가는 판단을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또 들 것 같은데 네. 자 여하튼 목적한 대로 위쪽에 11시 구역에 있는 멀티를 다 밀어버렸어요. 9시까지 네. 포함해서 여기 독이 12시에 있는 병력들은 빠르게 가서 지금은 걷어내고 추가적으로 자신의 프로토스가 먹던 확장기 지역 쪽을 자신이 좀 장악을 하는 약간 지공의 형태를 띄는 것도 유영준 선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자, 12시 쪽. 지금 11시와 9시 쪽은 깼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테란도 돌아가는 자원줄이 3시 하나. 그래서 지금 또 다시 한번 느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자원을 두 개를 서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소모전이 이어진다면 테란이 더 셀 수 있겠는데 지금은 어쨌든 한 개 대 두 개의 차이. 그렇죠. 또 아비토가 생존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위로 가서 날리면서 자원 확보. 네. 테란의 의도를 시급하죠? 테란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도 네. 지금은 가장 안전한 지역에다가 네, 멀티를 지금은 시도를 하고 아비터의 특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상대의 가장 아픈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자원줄이겠죠. 네. 자원줄 위주로 리콜을 시도를 해서 네, 멀티를 수비하기 위해서 전전긍긍 하게끔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좋은 판단이 아닐까 싶은데. 네, 병력 지금 재구성합니다. 네. 인구수 130. 와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쪽에 한 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여기서 승부 보자. 그렇죠. 이동간에 테란도 탱크 소비가 좀 있었고. 네, 질러시는 거 뒤에 딜럿. 자 EMP 자, 길 막히고요. 근데 이게 화력이 네. 장난 아니거든요. 예. 아, 이거 아파요. 게다가 EMP를 결국은 맞췄어요. 네. 예. 탱크 라인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소 유닛 소비가 되고 난 이후 생각보다 지금은 예, 탱크의 어떤 그 라인이 네. 좀 이렇게 두터웠습니다. 게다가 아비터의 특수 기술이 활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힘이 없이 정면 돌파는 좀 하기가 어려웠죠. 네. 아, 좀 후회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리를 어쨌든 풀업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테란에게 게 막 들어간 거거든요. 네. 자 여기를 털어낸다면 자원체를 끌어낸다면 이제 반응이 병력... 늦었어요. 3시 네. 자원도 거의 다 떨어져 가거든요. 오. 커맨드 자 병력 들어오거든요. 오른쪽으로 자원체. 빠지면서 자 1분 위주로 우선적으로 잡았고 자 커맨드가 이 커맨드 점사 하다 보면 드라곤을 또 일방적으로 얻어맞기도 해서 네. 자, 이게 병력과의 교환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냥 좀 바꿔주자. 점사하기에는 늦었어요. 야 이게 좁은 게 소로거든요. 네. 오 탱크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소로에서 뒤에 병력이 지원 작용하는데 언덕이고 병력 좀 줄였습니다. 일꾼도 많이 잡았고요. 네 일꾼 좀 잡고 지금은 상대방의 탱크 숫자도 좀 줄였죠. 추가 멀티는 미네랄 쪽에 조금 더 늘었고요. 네 일꾼 빼서 여기 센터 확장에 붙이고요. 자 여기서 질럿들 이제 이 병력을 또 이만큼 뽑아내기에는 또 이 저 7시 앞마당 쪽에 프로브가 많은 것 같지도 않아요 현재. 네. 저 마인메선에는 그냥 못 오게 자원을 지켜야 되거든요. 지금 3시에다 12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눈치 이게 테란은 스캔으로 정확히 지금 상대 유닛 확인해 보면서 지금 병력들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네. 오 탱크가 내려와요. 탱크 많아요. 아 이게 EMP 한 방 아비터에 또 제대로 들어가면은 아비터가 바보 되는 동시에 벌쳐도 이제 아까의 어떤 구성보다 여기 지금은 네, 스캔 뿌려서 봤어요. 자 여기 지금은 접근해서 자, EMP 잡으러. 동시에 맞으면 안 돼요. 짧았습니다. 잘 예, 체력이 없었기 네, 때문에 금방 터졌어요. 저 위에 내려오는데 이스함에서 저 업그레이드가 잘된 테란의 병력들 자 빨려 들어가는 거죠 네 이거. 딸려 들어가서 저 드라운 죽어버리면은 안 되죠 네, 네. 이건 아비토가 한 세네 방 정도는 올릴 수 있어야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베슬 하나가 더 있어서 만약에 지금은 아비토의 EMP를 제대로 활용을 하게끔 되면은 마법 기술이 좀 줄어들거든요 자 위치 네, 하나 들어가서 위에 스테이시스 필드 자 어느 쪽으로 지금 어느 쪽으로 올리는 오른쪽 두기 자 스톰과 더불어서 네 여기 있는 병력까지 정리하고도 위에 있는 병력을 좀 꺼내줘야 되거든요. 이 드라곤이 살아나야 되는 건데 아 저거! 아 코너에 지금은 병력이 탱크가 이렇게 코너를 틀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추가 병력 계속 보내고 있는 유영진 선수고요. 정말 치열합니다. 33분 정말 접전. 징그럽게 하네요. 와 이 선수들.
오늘 끝장전 정말 끝장날 때까지 싸울 생각이에요. 예,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라는 건데 자 추가 병력에 양은 많지가 예. 않은데 자 이거! 어? 자 눈에 보이는 탱크 현재 4기! 네! 자 들어가서 여기서 지금 뭉쳐서 자! 프로토스가 지금 자원 더 많이 먹고 있잖아 거의 한 네, 세 군데 가까이 먹고 있는데 지지! 자 이번 대결 유영진 선수가 승리 따냈습니다. 와 이게 수습의 싸움에서 지금 마지막에 이기는 탱크 지금 몇 기 차이로 유영진 선수가 이겼어요? 예, 진짜 몇 기 차이였어요. 네. 저 만약에 저 탱크 두 기 정도를 좀 와. 일찍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기서 진작에 쫓아내고 예, 지지 자체도 예, 안 쳤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네.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뽑아놨던 그러니까 모였던 병력이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미션 오늘 다 틀렸습니다. 1세트 모두 한 4세트 들어가는 게 다 틀려가지고요. 저는 미션 기대 안 합니다. 미션을 네. 뭐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미션 네. 그냥 안 할래요. 네. 네. 아니 그래도 네. 가야죠. 아니 그래도 가야죠. 저는 가야 되네. 제가 네. 자주 틀리지만 뭐. 언젠가 이렇게 잘 맞출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가끔 있잖아요. 그날을 언제? 기다립니다. 네. 화장실 예, 하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4세트 대결 마무리가 됐고요.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잠시 후 5세트 대결로 돌아가겠습니다. 현재 스코어는요 이제 2대2가 됐습니다. 2대가 됐고 이제 승부를 가르는 5세트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세트 대결인데요. 오늘 1세트를 시작으로 해 선수들이 팽팽한 구도로 좀 이어지고 있고 이제 5세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 쉽지 않은 경기. 예. 중장기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누가 유리하다, 어디가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원적으로 유리했던 건 프로토스고 풀업이 된 상태에서 힘 자체가 센 것은 테란이었기 때문에 거의 팽팽한 구도였다고 보면 돼요. 게다가 네. 마지막에 나갈 때 지지를 쳤을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네랄 확장이 뚫리면 그냥 지는 거였어요. 네. 네. 병력이 모아둔 게 없으니까 예,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만화를 가지고 있는 병력들이 모두 다 소진이 됐고 그 미네랄 위치가 미네랄 확장이라는 어떤 그 특수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 지형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를 잡히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싸워봤습니다만은 결국 테란 병력이 남으니까 GG를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5세트 대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5세트 대결 이클립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유영진 선수와 도재욱 선수의 스코어는 2대2. 네. 리콜 두 번이 아주 좋게 들어갔습니다만 사실 그게 더 실리를 취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앞선 경기에서. 그래서 이제 유영진 선수가 세트 수를 따라잡았습니다. 네. 분위기도 이게 계속 봐야 돼요. 아까 그 뭐 가스를 늦게 먹는 것도 일반적으로 프로토스가 다수의 뭐 캐리어를 쓴다거나 뭐 투스타 아비터를 뭐 쓰는 것이 아닌 이상은 가스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원래는. 네. 그런데 이게 전투를 계속하고 이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가스를 먹을 만한 그런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리고 테란도 참 뭔가 좀 느려 보였잖아요. 왜 이렇게 네. 막 천천히 공격을 가? 아니, 왜 이렇게 공격을 안 가? 근데 이게 신중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신중했기 때문에 이겼던 겁니다. 더 빠르게 움직였잖아요. 이거 테란이 네. 졌어요. 자, 5세트 대결 이클립스. 팽팽한 구도가 지금 여기서 깨졌지. 유영진 선수도 받아치는 그 힘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도재욱 선수 확장을 계속 늘리면서 시간을 좀 벌었고 리클 통해서 시간을 끌고 그 자원을 바탕으로 병력 생산해서 계속 자원줄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재밌고 팽팽한 경기 끝까지 봐야 되죠. 네, 승자 예측 지금 떴습니다. 이번에 237개 지금 떴어요. 여기서는 예, 이제, 성춘이 형 3세번 가죠. 3세번 가죠. 지금 3번 다 틀렸는데 3번 예, 가겠습니다. 3번 또 하나 237개랑 뭐 엮인 거 가겠습니다. 가시죠. 예, 이번에는 진짜 때가 왔습니다. 도재욱입니다. 지금 프로브 흔드는 거 보이시죠? 예. 네. 가스로까지 했잖아요. 오. 예. 흔드는 거 제가 봤네요. 예. 오 이거는 뭐예요? 관통? 내가 이겨 하면서 지금 막 예. 꼬리를 흔드는 거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프로브의 좀 움직임만을 보고 좀 예측하는 정말 이 말도 예 말. 예, 말이 됐는 모르겠는데 말이 되죠. 예, 말이, 예, 되죠, 말이 됩니다. 양극 차이예요. 예. 네, 승자 예측 도재욱 접수라고요. 네네. 예, 도고. 야, 이거 뭐 이제 한 두 분께서 좀 걸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와, 3천 명 찍었네. 아까도 4천 분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야구에서도 이제 타자가 어이구 깨끗 상회 중요한 게. 고맙습니다. 야, 깨끗 상회. 상회는 예, 역시 깨끗 상회죠. 깨끗 상회죠. 저도 웃음이 절로 나와요. 저도 애용합니다. 예, 예. 저도 어떤 상회가냐면 무조건 깨끗 상회입니다. 예, 저도 깨끗해요. 네,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깨끗 333 중계지구 화이팅.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미션 없이 이렇게 깨끗 풍선. 굉장히 좋아요. 길풍. 예, 길풍이 정말 최고의 풍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엠베로 또. 네. 비기. 오늘 두 선수의 대결. 아까 전 매너로 시작해서 매너로 끝나는 경기였거든요. 아, 매너 상대의 매너를 보고 나도
그대로 참지 않고 바로 이제 상대에게 매너를 보여주는 이런 어떤 플레이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여기서 넥서스 정말 안전하게 가네요. 벙커 커맨드 센터. 이제 가스는 계속 두드리고 있고요. 커맨드 올려요. 어차피 가스 견제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빌드는 고정돼 있고 거기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참 이 프로토스 상대로 트리플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트리플 먹으러 가다가 그냥 원셔틀에 지상군 질럿드라곤 옵저버 원셔틀에서 내리는 병력에 뚫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폴리포이드처럼 좀 가까운 위치에 언덕 미네랄 확장이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지금 차이가 크죠. 네. 멀잖아요 12시가.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파일론 임성촌의 승부 예측 그리고 로보틱스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12시 오른쪽에다가 지었습니다. 사실 여기가 공중동선이 더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꽈서 옆에다가 지었는데 아님 말고 하면 돼요. 유영진이라면 네. 어차피 지금 자원도 부족해요. 유영진 안녕하세요. 네. 뭐 하세요? 네. 뭐 하세요 여기 뭐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왜 오셨어요 여기서요? 아 뭐 하세요? 예 정찰용 파일럿 하나 지은 건데요. 저랑 싸우실래요? 네. 오 이게 어차피 천천히 갈 거라서 되게 꼼꼼한 정찰을 했거든요. 네. 아둔. 이게 좀 로보틱스를 지을 것 같은 그런 액션으로 보였거든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로보틱스잖아요. 네. 그런데 이 틀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랄 거야 아둔으로. 와. 질러침 두 기가요. 전쟁 건물은 일단은 정찰을 통해서 막았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네. 하고 있을 텐데. 로보틱스 올라가고요. 다크드라. 아 다크드라. 어우. 이건 터뜨렸어요.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그리고 의도들 정찰을 통해 상대방이 건물 지은 것까지 확인하고 오 게이트웨이 올라가고요. 전진 로보틱스 이후에 리버드랍 뭐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네. 정찰에 의해서 무효가 되고 난 이후에 아둔 그다음에 로보틱스 이후에 다크 템플러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지금은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스타크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이제 테란이 안전하게 가느냐 좀 추가적으로 이 또 어떤 식으로 가느냐는 또 이제 뭐 팩토리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강공을 위해서 네. 좀 여기서 빌드가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올라가고. 예, 3팩. 예, 지금 4팩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아마나 가스가 빠르기도 했었고. 어. 예. 그렇다면은 뭐 토렛이라던가 뭐 이런 안전 장치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여기 저기. 펌셋도 예, 지금 짓는다 하더라도 다크를 견제용으로 쓰다가 수비용으로 더 뽑아 쓰거나 아니면 셔틀 활용해주면서 저 포팩 물량 정도는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예. 맞죠? 네. 포팩을 지금은 만들면서 아카데미까지 지금은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그냥 힘은 센데 눈은 좀 예, 안 좋은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지금은 다크 드랍 선택. 이후에 이제 포팩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엔벤데 다크는 우선적으로 뛰기 시작을 했거든요. 날아 들어가기. 네. 테란으로선 일단 저 다크 드랍에 대한 그 빌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빌드를 구성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잘 안 나오니까. 네. 자, 자 보였어요. 날아갑니다. 자주 나오는 전략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물량 위주로 지금은 예, 유닛을 형성을 했는데 예, 빌드를 형성을 했는데 내린 곳 다크 투다크입니다. 없어요. 톡톡 갔어요. 아, 이거는 결국은 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은 다크 템플러만 아니어라 라는 네. 식의 어쨌든 빌드 구성이었었던 것 같은데 가서 썰고 정면도 갈 수 있습니다. 네. 아케이드까지. 아케이드도 충분히 지금은 가능하죠. 터렛 네. 오! 자, 이 터렛! 터렛 지어주는 거. 터렛이요? 아, 다크가 도합 4기가 됐어요. 야. 아, 이거는 너무 힘든데요? 네. 예. 보세요. 야, 이거 준비한 작전.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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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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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취재. 야, 취재! 취재!
미션 성공! 야, 전 이런 야. 명승부. 야, 다섯 판 만에 맞췄습니다. 예. 아, 다섯 네. 네, 1세트부터 지금 5세트 경기거든요. 드디어 맞췄습니다. 미션이요. 이제 와, 너무 감사드려요. 다른 걸 신경 쓰면 더블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프로브의 그 꼬리 흔드는 걸 보면서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네. 야, 300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드디어 성공. 아, 억지로 주신 미션. 예, 저희가 맞출 때까지 해 주신 미션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저희 정말 아, 사비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상현 캐스터 한 사람만 남았네요. 네. 뭐 저희들은 다 둘 다 미션 성공했습니다 오늘. 저도 했고요. 아까 전에 예, 미션 예. 성공 하긴 했죠. 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남았습니다. 네. 아, 정말 이번 경기 맞춰 보세요. 네. 예. 뭘 아, 저는 아, 기회가 미션, 없었습니다. 기회가 없었다. 아니 뭘 맞죠? 아니. 예. 아니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망신당했습니까? 오늘 네. 여러 번 들으면서. 네. 이제 6세트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재욱 선수가 스코어상으로 3대 2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사비로 미션을 해라. 사비로. 이런 이야기가. 네. 아니 사비로 쓴다고 해서 지금 웃으시는 것 같은데. 아 예. 네. 전 또 사비로 미션 하라는 얘기인 줄 알고. 뭐 저희가 뭐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아, 요청하신 부분 있으면 저희가 최선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보세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워낙 못 맞추는 것은 소문이 나가지고 이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네, 오늘 도재욱 선수의 다크 작전 지금까지 뭐 경기에서 이렇게 초반에 좀 이렇게 견제 통해서 끝나는 경기 첫 경기였습니다. 대부분 2, 30분씩 했어요. 네, 근데 진짜 12시간 차이 와. 오? 예, 승자 왔습니다. 300개 네. 왔습니다. 아, 캐스팅 왔습니다. 예. 지금 왔습니다. 왔습니다. 이번에 왔습니다. 드디어 자, 6세트 대결 이제 시작됩니다. 네, 유영진 선수와 도재욱 선수의 경기입니다. 히든 트랙. 네, 히든 트랙이고요. 자, 미션 도전하시죠. 네, 미션 도전합니다. 아까 전에 그 프로브의 그 꼬리를 보면서 이게 좀 어떤 상황인지 보면서 읽고 이렇게 맞추셨잖아요. 자, 이번에 움직임 봤을 땐 좀 어디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 프로브가 꼬리를 흔들어 해야지 아직 안 흔들잖아요. 흔들 때까지는 봐야 됩니다. 예, 100개 추가 나왔습니다. 지금 400개짜리입니다. 와, 예, 400 가장 이제 400개짜리예요. 이번에 지금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놓치면 네. 안 되겠는데요. 아, 그럼 조언을 좀 한번 해 주시면요. 일단 저 팔론을 짚고 꼬리 흔드는 게 보이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아니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꼬리까지는 저희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까지는 봐야만 합니다. 네, 꼬리를 좀 보고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워낙에 뭐 맵 분석 뭐 누가 선택하고 어디가 좋고 이런 거는 안 따집니다. 왜냐면 그렇게 따져서 갖다 다 틀렸거든요. 아, 그런 거보다 이제 아, 1군의 어쨌든 움직임의 상태 예, 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1군의 관상을 보면서 이후의 운명을 맞추는 이런 게 오히려 더 나아요. 네. 빌드 상성상 이겼는데도 그쪽이 1과 달의 위에다 틀린 적도 있어요. 아, 네, 다 소용없어요. 네, 다 소용없습니다. 네. 이제 박상현 캐스터 소심하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뭐 제가 뭐 도전 가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저의 자. 조언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아, 조언 한번 해주세요. 네. 어디? 자, 저 프로그램 꼬리를 여기서 어느 쪽으로 트냐? 이긴다 진다. 어느 쪽? 진다요. 그러면 네. 유영진입니다. 네, 도전 도재욱 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도재욱 가겠습니다. 도재욱. 뭐 후회하실 거예요. 네, 히든 트랙에서 네. 도재욱. 원래 침 튀기는 방향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잖아요. 원조갈민이 오자 승원 형님도 승자의 측 10인분 나왔습니다. 또 와, 여기에 겹쳐서? 야, 이거 겹쳐서 도재욱 가겠습니다. 도재욱 아, 잠깐만. 그러면 아, 예, 그럼 적어도 예, 예, 알겠습니다. 야, 저희는 올 더 50대 스타. 50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 그럼요. 50대는 스타. 도재욱 분산 투자 이런 거 아이고. 저희는 망해도 같이 망합니다. 예. 네. 분산 투자하면은 너무 안전해 네. 보여서 여러분들이 흥미를 그렇죠. 예, 흥미를 저희 못 가집니다. 일당 없습니다. 저희 사비로 네. 지금 제작하는 방송이에요. 예. 원래 아프리카 내 지원을 받아서 원래 저는 기본 테마가 지고 네. 있는 선수 즉 유영진을 선택을 해야 맞는 건데 네. 힘을 몰아줬습니다. 올도 가보자. 그렇죠. 이게 네. 백도가 될지 아니면 네. 올도가 될지 후회하실 거예요. 네. 네. 자, 분명 저는 유영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언제나 후회하면서 네. 살아왔습니다. 네. 저는 단 한으로 후회 안 한 적이 없어요. 아, 매일매일 후회합니다. 저는 어제도 후회했고요. 네. 내일도 후회할 거예요. 예. 네. 지금도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화장실에 가서 네. 거울을 보면서 아이 뭐 이렇게 생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인생에 후회가 많아요. 아, 저희는 항상 후회하다 보니까요. 네. 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 좀 더 지켜보면서 자. 아, 근데 이번 경기는 너무 많은 것이 쏠려 있는데 도재욱 선수에게. 네, 이거 좀 많이 쏠렸어요. 이번에 역대급이에요. 네. 와, 진짜 원래대로 그냥 저는 지는 쪽을 많이 선택을 해서 네. 아, 지는 쪽으로 가야 되나? 오! 저 아까는 비검님이 아까 승자의 측 해주셨거든요. 아, 예, 예.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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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또 플라밍고 네. 태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태연님.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해성과 같이 등장해 주셔가지고요. 도재욱이 아까 1,500개 500개 네. 와, 후회하지 마세요. 오! 후회 안 하겠습니다. 예, 도재욱 선수가 이기면은 몇 개라고 2,700개? 네. 시민분 네, 시민분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유영진이 워낙 잘하는 선수라 가지고요. 네. 예. 분명히 후회할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선택을 해야 흥미가 있을 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운영 싸움 가면 유영진 잘했고 제가 후회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 나온다. 팩 벙커. 팩. 오. 예. 자, 나오네, 이게 나오네. 강공이거든요. 나오네. 네. 나오네, 나오네. 이게 잘 안 나왔단 말이에요. 어, 저 나오네, 나오네. 이거 막는다면 어. 네. 이걸 확인하려면은 저 벙커를 뚫고 가서 맞아보고 코멘트를 보고 와야 되는데 못 보잖아요. 자, 가. 질럿 하나 희생시켜 보는 게 어떨까요? 아, 그렇죠. 그런 예, 게 좀 저는 예. 네. 아, 항상 이제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한번 가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럼요. 가네요. 두드리로. 예, 두드리로. 예. 어, 가다 마네요. 예. 이거는 뭐 상대 어쨌든 뭐 정찰해서 시비가 네, 정찰하는 걸. 예. 통로를 지금은 보는 거고. 아, 얘라도 좀 어떻게 좀 예. 게다가 이게 원질럿 원드랍 확장이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러 나가려면은 네. 일꾼 정찰을 허용해야 되잖아요. 네. 막 투드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못 봐요. 로보틱스를 오.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뭔가 오. 유닛을 희생시켜서 이 확인을 한다기보다는 옵저버를 좀 일찍 띄워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의도가 강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이 빵 중에 이번 빵이 최고의 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도재욱 선수가 오. 아까 그 폴리포이드에서 출발 자체는 어쨌든 상대의 공격을 한 차례 막았잖아요. 네. 옵삼 게이트. 이번에. 늘리고 네. 물량 예. 물량 지금 빌어야죠. 왜 뭐해 빌어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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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버 리버 자 이제 내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내려와요. 보통 좀 이 정도 되면 한번 찌르기 네. 당한 만큼 갚아주기 위해서 하거든요. 예. 셔틀 리버가 생산이 되면은 리버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나가서 셔틀이 리버체로 죽지 않는 한 스캐럽의 변수가 있어서 막 예. 이 상대방의 공격이 좀 깊숙하게 리버를 네. 예,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들어왔을 때 스캐럽 제대로 맞으면은 막거든요. 마인개발까지 끝났어요. 나오고 스캐럽을 충전할 때까지 전투가 벌어지지 않기만을 바라야 되겠고 네. 예, 프로볼 동원해서라도 버텨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막아야죠. 지금 여기서 칼을 지금 뽑았거든요. 자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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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빨랐는데 자 어쨌든 희생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리버가 떠서 이병력을 막아내기만 하면 되는 마인 마인 와 마인 제거 빨라 마인 제거 아래쪽 마인 제거 아래쪽 아래쪽 마인 아래쪽 마인 마인 하나 마인 뒤 네 여기서 자 넥서스 쪽에서 자 리버 나왔어요 나왔어요 올라올 때 올라올 때 예 희생은 어쨌든 불가피했습니다. 넥서스가 파괴되기 전까지 신중하게 네 신중하게 아케이드까지 자 스킬은 발사시켜놓고 하나 더 하나 더 왜 자 마인 이게 어쨌든 지금은 마인을 끼고 최대 아 이게 앞쪽에 벌처가 다 날아갔기 때문에 네. 자 마인이 어쨌든 어느 방향에서 터졌는지는 확인을 네. 했거든요. 야 그 마인이 마인 제거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드라군들이 쫄면서 싸우지를 않게 됐어요. 네 와 저 앞에 있는 마인 와, 둘 이거 조심 이거 조심 자 옵저버도 나왔어요. 네. 네. 자 아예 그냥 노멀하게 원 게이트 상태에서 저 하나 좀 툭 건들면 근데 셔틀이 있고 지금 넥서스 체력도 많고요. 네, 이게 셔틀 리버가 등장하면서 마인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드라곤은 뒤쪽에서 벌쳐 나뉜만 네. 지금 조심해주고 자 탱크도 다 잡습니다 이러면은 와 네. 보너스 와 다 잡았죠. 네 꼬리로 후려쳐서 잡았잖아요. 진정한 기적의 예측가가 누구인지는 네. 리버의 꼬리를 봤고 네. 누구인지는 네. 여러분들께서 그렇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해 주실 시청자 평가단이 역사가 네. 역사에 네. 역사가 말해줄 겁니다. 항상 어제도 오늘도 후회한다고 네. 지금 이 순간도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네. 저 리버의 꼬리 움직임을 보고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은 네. 오 레이스. 네. 근데 뭐 프로토스는 안마상도 있고 그냥 뭐 상관이 없잖아요. 이제. 네. 네. 안 가도 돼요 사실은. 네. 안마당이 있기 뭘까? 때문에. 네. 네. 옵적으로 옵적으로 슬쩍 살펴보고 상대가 이제 안마당 하나에 트리플. 네. 그냥 감대니까. 오 이거 하네. 잘 보면서 천천히 맞춰나가면 되고 유영진 선수 한번 실패했다고 후회하지 않고 이번 경기 잘 안 풀려도 7세트가 있잖아요. 오 희한하네요 이게. 아까 그 보통 저 테란이 공격이 딱 들어왔을 때 원래 프로듀서한 입장에선 화들짝 놀라서 네. 실수를 한다거나 반응이 늦어야 정상이란 말이야. 자 이거 하나 와와와 자 그래도 유영진 돌파
무려 한 하나가 들어갔는데 얘는 야, 막을 게 없어요. 포식자거든요. 이거 아프게 들어갑니다. 지금 마인메살까지 해놓고요. 자, 이쪽으로 돌아서 벌통에 지금은 말벌 하나 들어온 거예요. 와, 이거 하나가 지금 뭐 안 죽고 있어요. 빼주고. 세기 끝. 와, 나노 맞기. 야, 하나가 들어와도 좀 무시무시하죠. 네, 하나가 들어오고 있어요. 속대밭이 되니까. 네, 유영진 선수가 쉽게 쓰러진 선수 아니거든요. 네, 근성 있는 선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레이스유도 지금은 뽑아놓으면서 와, 플래피콘. 점점 도지혁 선수도 좀 다양한 패턴을 보여주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뭘 해도 되는 분위기로 보이지 않습니까? 갑니다. 도리어 드디어 갑니다. 네. 자, 상대는 이제 확정? 저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없어요 여기. 네, 옵저버로 지금은 상대방의 없어요. 컨디션을 레이스? 지금은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레이스가 이거 하나 몰라고? 몰라고? 야, 이거 진짜 뒤가 없는데요? 예, 테란이 돈이 없어요. 괜찮아. 예. 그냥 이거 가서 들이받고. 예, 근데 아무리 여기에 자원을 썼다 하더라도 리버를 안정적인 위치에 놓고 드라곤이 잘 싸우면 저 레이스도 큰 영향을 못 끼치거든요. 네. 그래서 셔틀을 탄 채로 리버를 제거하려고 암살하려고 사실 간 건데 암살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관전을 하고 있는 레이스가 지금 돼버렸거든요. 빠져요. 이거 하나 이게 낚시. 이거 빠진 거 가서 암살해서 리버 채로 떨구고. 온다. 이게 지금 상대 스트라이커를 날려버리면은 이 공격이 통화가 지금 레이스. 레이스가 계속 이거 알아요 여기도. 온다. 이용진 선수가 이건 좋은 판단 아니야. 어차피 암마당 따라가봐야 많이 불리하니까 어거지로 한번 밀어보자. 이거 억지 부려야죠. 네. 자, 억지로. 억지. 아, 스케라. 갑자기. 뒤에 탱크 둘 남아있어요. 리페어 탱크 넷에다가 벌쳐 붙여서 자, 한 번 더 밀 수 있나요? 지금 뭐 왕자님이라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요. 지금 뭐라도 지금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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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하면은 후춧가루 뿌려서 상대방 못 나오게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죠. 하나 터뜨려. 저 탱크가 더 잡혔어야 되는데. 저 소리. 자, 지상군 싸움에서 여기서 또 이득 많이 받습니다. 네. 만약에 탱크를 잃어버리면은 에드온 달린 팩토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캐리어. 아니 이런 억지로 씨가 있다고요? 네. 그럼 캐리어도 인터셉터 채우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많이 털리잖아요. 네. 자, 탱크 체력은 많지 않은데 저거 탱크 하나 툭 때려서 잡고 싶을 텐데. 내기. 예. 자, 셔틀로. 이거 아케이드에서 옆에다가 내려서 왔다 갔다 정말 쫄깃쫄깃하네요. 예, 어쨌든 캐리어 딱 둘만 등장을 해도 대공은 대공이 레이스 하나밖에 지금은 없는 상황이라. 자, 여기서 밀어냈지. 네. 짜내기. 근데 여기서 넥서스를 부수고 나서 캐리어가 인터셉터가 쌓인 게 둘이 나온다면 이걸 뭘로 때려 잡느냐. 이거거든요. 네. 이군. 야, 탈출 시켰어요 버스로. 털에 박히기 전에. 인터셉터! 비장한 인터셉터! 그러니까, 파리 때려잡기! 말이 파리 지어져야 되는데요? 털에 지어지게 되면은 자, 넥서스 날아갔고요. 예, 옵저버로 보고 게이트 늘리면 어땠을까요? 이 선택이 진짜 나쁜 거 아니거든요. 뭘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억지 짜내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겠고요. 병력 치러 나르면서 어차피 이쪽 상황을 잘 모르니까 캐리어와 함께 중간에 병력들 커트해주면서 밀어버리는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레이스 하나. 네. 자, 리버에다가 일꾼 태워서 뭔가 탈출을 할 것인지. 자, 캐리어 둘. 어쨌든 상대가 본진한 쪽으로 올라오는 데는 본인의 희생도 좀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캐리어가 우선 떠났습니다. 야, 무슨 이런 경기가 다 있나요? 재밌게 흘러갑니다. 이게 상황상으로 더 재밌는 상황이에요. 네.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레이스가 아까 처음 뽑았던 레이스들이 잡히는 바람에 숫자가 쌓인 것도 아니었었고. 네. 자, 캐리어 둘. 캐리어 가서 여기 초토화를. 아무리 이제 완성된 것 같아요. 네. 골리앗이 이제 생산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네. 시간이 여기에 리버라도 하나 떨어지면은 종이 비행기. 자, 이거는 뭐 어쨌든 종이 짝 펄럭펄럭 거리는 거는 상관없고 골리앗이 나와도 리버가 보디가드를 해줄 수 있으면은. 리버 스캐럼 진짜 안 터져요. 네. 도망 불발. 네. 자, 포친. 지금 엘리전이에요. 네. 이제. 스캐럼. 가져가죠, 병력 여기. 프로토스 병력 꽤. 점사. 근데 소모전.
후보전 드라곤 숫자 꽤 예, 있었습니다. 뒤로 다시 한번 빼주고 탱크만! 탱크만! 아 언덕이 언덕 예 탱크만! 아! 도재욱! 도재욱! 지재욱! 지재욱! 와! 야 역시 역시 예, 저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예.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임성신 해설위원이 아니라고 할 때 저의 노선을 지키고 끝까지 한 길만 가다 보니까 예. 드디어 이렇게 미션 클리어라는 한 방에 저는 한 번의 도전만에 바로 예. 코인 네. 예. 성공했어요. 이게 저의 조언. 예 당연히 반대로 알고 알고 있었지롱. 와 고맙습니다 민트님. 집중 네. 투자 보셨나요? 네, 보셨죠. 투자는 이렇게 예, 하는 거예요. 계란은 네. 아, 예, 한 바구니에 담아야 된다. 자, 10인분 갑니다. 조갈비님 10인분. 야, 4인분. 300개가 넘고 5인분.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5개의 매치 들어가면서 4번을 틀렸습니다. 오늘 연속으로 저희가 미션 마칠 거는 생각 아무도 못 하셨을 거예요. 오늘 미션 성공률 100%. 100%. 저도 100%. 두 번 시도에 두 번. 예,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조갈비님 드디어 야, 드디어 10인분을 먹네요. 아 저희가 지난 항상 이제 실패하고 3인분의 그 미션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네. 아 드디어 오늘 10인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저희가 이렇게 좀 예, 맞추면서 예, 여러분들의 그 예, 뭔가 지금 응원에 항상 그랬지요. 저희는 못 맞힌다. 미션을 뭐 어떻게 줘도 못하냐. 예. 하지만 이제 채팅방에서는 네. 승부사 박상현, 임성춘 해설위원의 그 날카로움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예. 경기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경기 좀 끝났나요? 예,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갈비님이 이제 다 쐈는지 궁금하시다라고 하는데 뭐 예, 맞겠죠. 예, 예. 저희는 세보진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예, 잘 받았습니다. 아,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걸 노렸다 박상현. 아 노리진 않았습니다. 저희 인생이 항상 후회인데 예. 고장난 시계도 두 번은 맞는다고 오늘이 그날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두 번 다 맞았어요. 네, 오늘은 초대박이었습니다. 이후의 미션은 저는 통하지 진짜, 않습니다. 아 이거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아. 자 이렇게 되면 유영진 선수 입장에서도 위기 순간이 있었습니다. 잡을 뻔했거든요. 네, 근데 도재욱 선수가 실수가 눈에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 큽니다. 처음부터 화들짝 놀라게 되면서 드라곤들 체력 다 빠지고 또 마인 점사 못하는 체력이 유지됐었다면서 힘들었는데 말이죠. 잘 모르겠네. 한 번만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야, 이건 또 예, 뭔가요? 콘텐츠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서 지금 찍고 네. 있습니다. 아주 신이 났는데요. 네, 도재욱 선수가 오늘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이런 플레이를 도재욱 선수가 자주 보였다기보다는 뭐 다른 뭐 좀 초반에 이 강공을 펼치는 이런 그 타입의 선수들이 많이 보였던 건데 일단 9게이트 네. 아, 정말 짜릿한 승부였습니다. 예, 게다가 아, 이제 예, 저희 집중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벼랑 끝 승부. 아, 저희 예. 투자는 항상 실패만 해봤지. 예, 틀리면은 아무것도 그냥 땡절 한 푼 못 갖는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집중 투자를 걸어서 네, 도리어 예, 승부를 정말 저 예. 마지막에 지는 줄 알았습니다. 도리어 잊지 않겠다. 아. 와 지금 가스러시 시작했죠. 네. 도재욱 선수 신났습니다. 이거 지금은 앞선 히든 트랙 잡으면서 4점 땄거든요. 이번 세트 잡아내게 되면은 연승 도전권을 갖게 됩니다. 네. 자 유영진 선수 입장에서는 오늘 그래도 이게 초중반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한번 다크 드라이브 한번 썰리고 그리고 이제 본진 캐리어에 쓸리고. 작전 실패 돌아가면서 네. 그 작전이 진짜 좋기도 했어요. 좋죠. 아예 몰랐잖아요. 네, 모르고 아예 뭐 벙커이트가 들어가지는 않았고 와. 와 가스통 훔쳐갖고 지금 튀는 거 네. 보세요. 네. 예. 도튀 네. 와 도재욱 선수 오, 투배로 투배로 예. 흔들리지 않겠다. 집중력 굉장히 위기 순간에 게이트 봤거든요. 판단력이 진짜 좋아졌어요. 예. 아. 예, 181님 감사드립니다. 팬가입. 보통은 이게 자원이 좀 남는, 그러니까 이 더블 커맨드, 그러니까 배럭 더블을 강제받는 것이 이런 가스러시인 건데 또 빠르게 좋은 위치에서 저 게이트웨이를 파악하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올려주면서 병력으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큰 거 들고 온 프로브가. 네. 어 유독 더 커 보여요. 야 가스통이 아주 네. 엄청 커 보이죠. 각이 져 있어갖고 모서리로 맞으면 아플 것 같거든요. 네. 약간 이제 가스크래프트 같은 네. 이런 느낌입니다. 자 득득권 들고 지금 가스통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일단 뭐 S15E는 충분히 살아남은 상태에서 프로토스의 그런 생각 자체는 파악을 할 수 있겠네요. 빠르게 치고 나오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지금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권,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가스러시를 했었는데 이렇게 세게 나간다고? 그럼 나도 맞춰가야지.
서로 맞춰가고 있는 단계예요. 네. 가스를 더 일찍 상대적으로 가져가면서 조금 더 태클을 올릴 수 있는 상대가 투베럭의 머린이 지금 우선적으로 주병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라곤을 뽑을 수 있는 채비까지 갖춰놓게 되면은 태크상으로 내가 더 앞설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독이 나와 있고요. 머린 숫자 지금 6개, 오 지금 3개 붙어요. 싸움 갑니다. 마린 둘? 오 하나하나 오셋오 마린 찢어져요! 네. 오오오 구석에다 몰아놓고 때려요. 몰아놓고 때려요. 다 잡았는데요? 와 이건 뭐 지금 하나 주고. 네. 야 이건 아주 쌍꼬치로 지금은 네. 어우 야 저거 예 네. 여기는 아 예 하나 또 왔습니다. 네. 자 지금 와서 압박 계속 넣고 전 투베럭스까지 지으면서요. 자 이 병자 지금 몰아내기만 준비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내려와요 세기에. 네. 마린을 이게 많이 뽑고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고 또 뽑는 상황. 그다음에 배럭 두 개 나중에 하나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손실이 좀 크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머린들 계속 찍어내고 있거든요. 뒤로 좀 물러서고. 여기서 하나. 오 이거. 뒤에서 머린들 네. 건물지까지 지어요. 이 게이트가 계속 살아남게 되면 여기서 드라곤 튀어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진에서도 튀어나오고 할 것 네. 같거든요. 여기서 들어가서 이 게이트를 깨자. 자 드라곤이 자 벙커를 아주 완성시키기 하나 나왔어요. 예, 좀 적당히 상황 봐서 취소하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지었네요. 짓고 여기는 깹니다. 깨고서 병력 뒤쪽으로 물렸거든요. 이건 프로토스의 테크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없네요 아무것도. 게이트 코어 병력 보내보고 여기는 철거 정리가 되죠. 그리고 그 벙커의 의도는 또 앞마당이겠죠. 네. 상대가 드라곤을 갖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벙커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팩 유닛이 늦는 상황이라서 맷집으로 치고 빠지면서 드라곤만의 목숨만 살리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프로토스가 어떤 걸 선택을 해도 되거든요. 네. 자 드라곤 하나가 어그로를 끌고 있는 그 상태인 건데 또 이제 마린으로 이 드라곤 잡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네. 캐토리 네. 유닛이 없으면은 벙커가 당연히 필수고요. 네. 앞마당 이후에 상대의 어쨌든 예, 이거는 이후에 로보틱스 그다음에 리버까지 이어가면은 네.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네. 상대가 바카닉을 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선택은 리버죠.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 서로 새 출발하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예, 뭐 이 배럭이 이제 쓸모 없는 하나는 예, 팩토리 건설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는 네. 쓸모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정찰 용도로 시야 확보 용도로 네.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당장에 진짜 뭔가 팩토리 소수에 의존해서 바이오닉 병력을 배럭스를 더 늘려서 뽑고 아카데미까지 올리고 이럴 요량이 아니라면은 그 방법이 가장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에스시브 하나 일부러 사드라가 합류되는 그 시점에 동시에 수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넷을 붙였다가는 오버해서 수리하는 바람에 수리가 중단될 수 있어서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이거 좀 계속해서 돈 써라 수리 돈 쓰게 좀 만들고 있고 네 어이 드라곤 좀 어당 오오오 낚시 아우 자 길막 아 길막 와 이게 낚시 네 복수는 어려워요 네. 여기 엠베짐 완성됐고 여기서 이거 빈집이 아니에요. 이렇게 네, 들어있어요. 무엇을 지키려고 저기 있나도 있고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네. 하나가 지금 서로 쳐다보고 있죠. 쫄았죠. 와 용맹했다. 정말 용맹했다. 와 하고 지금 잡았습니다. 와 리버 선택하고 리버 테크 좀 완성됐어요. 네. 와 잠오네요. 아 저게 이제 불면증 치료 방송 저희 중계진 끝장전입니다. 예, 저희 방송 보시고 이제 솔솔 잠을 잘 주무신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아 그럼요. 예, 많은 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크게 텐션이 올라가지 않는 예, 방송이기 때문에 네, 예. 최대한 저희가 텐션을 소리를 안 지르면서 나긋나긋하게 시간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네. 지금은 리버드랍 준비해가면서 트리플까지 그냥 가져갈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데 네. 네. 자, 또 나왔어요 스타게이트 두 번 연속은
사실 예측하지 못하겠지. 네. 내가 도재욱인데 송병구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베베에서는 전통적으로 프로리그 할 때부터 프로토스가 캐리어를 많이 썼던 약간 성지 같은 이런 맵이기도 해요. 네. 네. 게다가 특히 저렇게 막 본진 쪽 구석진 곳, 넓은 공간이 있는 곳들이 이 캐리어 배려석이었거든요. 아, 네. 그렇죠. 약간 이제 아파트로 치면은 다용도실 같은데 예, 지금은 되게 귀중한 탱크를 올린 거거든요. 네. 네. 탱크 두 기에 지금 팩토리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카데미. 이러고 나서 추가 멀티를 지금은 한 3시 쪽으로 가져가고 예, 그 좁은 길목을 지금은 보호할 수 있는 위치까지만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지금은 캐리어로 공격과 수비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죠. 네. 플리피콘 올라가고 있어요. 서포트 지금 지어주고 있고. 네. 오. 리버 하나 입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기에 스타게이트. 오. 아, 검문소가 있어요. 테란이 언제 눈치채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네. 그냥 컴셋 자체를 빨리 붙이기보다는 최대한 그 아카데미는 이제 막 지어지기도 했고 일꾼 위주로 네, 생산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확장 자체가 늦으면 여기에 없으면 진짜 의심 많이 해봐야 돼. 오. 팩토리 좀 늘어나요. 네. 추가 팩토리 3시 아니면 6시 아니면은 진짜 상대가 급하게 이제 뭔가 네. 좀 과감하게 멀티를 했다 싶으면은 7시 쪽인데. 오. 네. 7시에는 사실 지키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네. 센터 쪽에 이렇게 하고요. 지금 왼쪽에 자, 왼쪽 한 방 남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팩토리 우선시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좀 과감하게 캐리어를 빨리 뽑는다가 했을 때 지금 타이밍 러시로 밀어버릴 수 네. 있는 거라서. 게다가 확장도 빠르지 않다라는 걸 봤잖아요. 네. 분명히 상대가 태클을 올리고 있다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타이밍을 좀 빠르게 지금 잡아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데도 멀티가 없어요. 주변에 지금은 7시까지도 결국은 봤는데 없다라는 것은 태클을 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이니까. 그렇죠. 네, 또 코어를 또 이 사업이 지난 상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시간대에서 코어에서 공일업을 돌리는지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네. 뭐 과거에는 그런 부분으로 막 속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쓸데없이 막 스캔이 막 들어올다 하면 막 그 막 쓸데없이 코어를 돌린다든가 캐리어 준비를 안 하는 상황에서 네. 지금 넥서스 지금 6시 쪽까지 준비하고 옵저버 나가고 여기 병력 이제 멀티가 시도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자 캐리어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두기 나왔어요. 농사 짓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막 새기내기 쌓이기 시작을 하면 지형을 이용한 캐리어의 치고 빠지기를 테란이 따라잡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네. 네. 지금 두 번 연속으로 캐리어 이전 경기에서는 그 위기가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또 지상 병력과 함께 병력 몰아내면서 승리 따냈거든요. 입구는 리버 두 기가 수비를 하고 있고 예, 여기 오림성으로 보이지 않나 예. 싶고요. 자 뒤에서 병력 지금 계속 짜내고 있거든요. 예. 공일업 일꾼 생산도 안 하고 있죠. 네. 이펙 지금 계속 짜냅니다. 짜내고 타이밍 준비 중이에요. 네. 진짜 한 번의 승부 그냥 가서 엎어져갖고 상대 캐리어가 있든 없든 간에 지상군 부수고 들어가서 상대 멀티 쪽을 때려야 되는 건데 아우 더 빠져냅니다. 아! 셔틀 네. 걸리버 걸리버 자 뒤로 지금 뜁니다. 뛰어요. 네. 지금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리버가 지금 최대 속도로 뛰고 있죠. 네, 전속력이에요. 네, 지금요. 지금은 제일 빠른 거예요. 네, 세상에서 제일 빠른 리버를 여러분들은 와, 보고 어떡해요. 계십니다. 예. 이 정도 빠른 리버는 여러분 보기 힘들잖아요. 맞았잖아요. 더 빨라집니다. 네. 오! 가다 못쳤어요. 네. 잠시 여유 말도 엉덩이를 때리면 더 빨리 가실까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엉덩이 네. 때리면 되게 빨라집니다. 그렇죠. 네. 누가 뒤에서 때리면 저희 다 빨라져요. 네. 저희 잘 안 뛰는데. 네. 오, 자 병력 올라와요. 언덕 여기 나가는 지상 병력이 좀 있고. 오, 네. 자, 야 돌아가기. 네. 오, 예. 저 다리는 좁아서 함부로 올라가기 힘드는데 네. 저 네. 없으니까 12겁니다. 오. 자, 여기 두 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요. 지금 인터셉터지 7기. 7기에 지상군 다리 쪽 건너서 예.
상대의 발걸음을 어, 리버, 리버, 돌리겠다. 리버, 리버. 어. 이게 공격에 어쨌든 주도권만 잡고 있으면 되거든요. 야 이걸 리버를 예, 예, 예. 살렸어요. 저 위에 있는 각개구파? 그리고 골리앗들이 지금 합류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네, 근데 지금 따로따로 지금 다리 쪽에서요. 리버가 또 여기 오는 병자 지금 막아낼 수가 야, 있거든요. 다리 쪽이 오 우리 리버 와. 하나가 지금 흑패 부리고 있거든요. 네, 네. 리버 하나가 와와와와 장비예요 장비. 예, 장판파 여기서 골리앗 숫자 줄이고 캐리어 살려나오는 게 사실은 목적이거든요. 네. 이 세란이 흑패기라서 이제 많긴 많다. 아이고 이거 하나 더 오 제리 어이구 이거 예 하나 죽어갑니다 캐리어. 아, 예. 와 야야 와. 와 이거 어떻게 돌리고 어 스캔 스캔 이거 지금은 어 위에서 이게 벌처가 골리앗이었을까봐 식은땀 흘렸을 네, 것 같습니다. 지상면 또 오죠? 네. 여기가 좀 위험하게 다리라 한번 들어가면 그러니까 들어갈 땐 마음대로지만 네. 나갈 땐 또 아닌 그런 위치였었거든요. 오 물매를 맞았습니다. 네. 오 캐리어 찾기. 아 캐리어. 아 터지네요. 아 하나 터졌어요. 네 하나. 잡... 자 여기 두 기 더. 이게 캐리어가 네 기가 합쳐지고 세 기와 또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네. 골리앗 숫자 최대한 줄여놓고 캐리어로 때려잡는 것이 목적인데. 네. 자 뒤쪽에 골리앗이 더 오는 것 같습니다. 오. 지상군을 다 잃은 게 이건 진짜 어디? 오. 어디? 와. 어디가? 어? 어디? 아. 아. 갔어요. 네. 갈 곳이 없다. 차라리 여기 치고를 맞아야겠다. 오. 골리앗 숫자라도 좀 많이 예, 줄였으면 내려 흘러 내려오는. 예, 골리앗이든 탱크든 조합을 깨놓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자 여기에서 자꾸 내려오는데요. 예. 여기서 인터셉터가 골리앗이... 다 죽었었어요. 네, 다시 재정비해야 되고 네. 나갔던 캐리어 두 기간이 못 돌아왔거든요. 한 기도 잡히면 안 됐습니다. 네, 네 기가 좀 있어야 좀 버텨낼 수 있었는데 네. 독일은 이렇고 지상군 또 와요. 지상군과 캐리어를 동시에 쓰는 것은 결국은 뭐 지상군으로 상대방의 유닛을 잡아주고 네. 캐리어를 모으겠다라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캐리어도 잡혔었어요. 이야, 유영진 단단합니다. 눈치도 참 빠른 것 같고요. 네. 쭉쭉 지금 밀고 들어가면서요. 네. 확장 하나 좀 깼고 추가 병력이 골리앗이 그냥 소수가 걸어올 게 분명하니까 골리앗 끊어주면서 캐리어를 지금은 계속 안정적으로 모으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올라가요. 좀 멘탈이 깨질만한 상황이었어요. 주력을 과감하게 다리를 보냈다가 거기서 이 좀 다 부서지는 순간 네. 망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의 움직임들이 무력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오 드라군풀 지금. 아 탱크만 예 우선적으로 탱크 숫자만 줄여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드라곤 캐리어로 상대 골리앗 한 종류는 지금은 아 막아설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좀 선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쪽에 드라곤들이 싹 녹았죠. 네. 오우. 뒤로 좀 빠지고요. 여기 4기 4캐리어 12시. 지금 12시 돌아갑니다. 네. 골리앗들 계속 나와요. 인구 세서 앞서 나가는 테란이고 아 여기 잠깐 동났어요. 6시 깨졌거든요. 네. 여기서 너무 막 과감한 진출보다는 12시 확장 네. 모험까지 들어놓은 상태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건 정말 좋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잃었던 탱크 숫자 어느 정도 복구해놓고 골리앗 숫자는 더 많이 가져간 상태에서 상대 멀티 6시는 지금은 깼으니 아 여기에서도 지금은 네. 네 견제를 한번 하고 있네요. 하나 좀 더. 네. 지금 캐리어를 통해서 좀 막아보려고 좀 하고 있고 테라는 근데 여기 좀 한참까지 가지고 멀긴 멀네요. 저기 저기 아, 좀 아래가 그, 예, 좀 있죠. 여유. 예, 이렇게도 먹어도 된다. 더 많이 먹고 있다. 예. 노동 강도가 예, 예, 좀 심한데요? 예, 여기다가 좀 지으면서 약간 체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밥상이 여기 있으면 저기 멀리서 이렇게 먹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예. 와 이거 또 들어가요. 자, 여긴 자원이 동났고 네. 유닛 또 이곳에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자 어쨌든 캐리어로 어, 네. 사실은 캐리어로 좀 많은 어려운 경기를 이겨나가던 예, 예. 프로토스의
약간 캐리어 성지이기는 한데 해란이 자 유닛이 어느 정도 모이기는 했습니다. 이제 자원이 앞마당도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고요. 캐리어의 파괴력 자체 이게 숫자가 더 많아야 이게 진짜 테란이 좀 무서워하거나 할 텐데 네. 아직 한계가 있어요. 아 여기 좁은 구역에서 최대한 병력 줄여놓고 6시 멀티 유지해가면서 추가적으로 가스 달린 멀티 하나만 더 먹으면은 네. 캐리어 숫자 유지비뿐만 아니라 지상군의 어쨌든 유닛 숫자도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거든요. 네. 거기까지 지금은 상황을 만들려고 캐리어가 저 지역에서 진짜 지독하게 물고 늘어줘야 됩니다. 네. 계속 지형을 이용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도적 선수고 이거 안 하면은 유닛 더 네. 모아서 멀티 지역 쪽으로 순회 공연 오거든요. 6시 지금 돌리고 이 병력까지 이제 끊어먹고 빈틈을 흔들 준비까지 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탄을 풀로 돌리기에도 좀 힘들어 보였던 그 상황인데 네. 자 이러면서 지상군은 12시 쪽으로 지금은 진군을 하고 있죠. 더 못 나오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자 위로 돌아가는 병력이 있고 지금 여기서 시선을 이쪽으로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내려오는 6시로 또 오는 병력 네. 병력이 갈려버린 거죠 이거. 네. 여기는 마인메스 돼 있고 6시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캐리어와 함께 갑니다. 6시 밀 선택하고 있거든요. 네,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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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탱크만 끊어서 점사. 자 캐리어 터지면 자 희망이 없어지는 거고요. 캐리어 하나 더 또 터져요. 탱크는 잡았습니다. 네, 탱크 숫자는 애초에 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합이 갖춰지면은 사실 드라곤과 캐리어 조합이 순수 골리앗 하나의 조합을 캐리어 절대 이어서는 안 되죠. 네, 지금 독이 남았습니다. 자 힘겹게 싸우고 있거든요. 인구수 격차 50. 아하. 여기 있는 병력도 무너지면서 야 유영진 선수의 뚝심으로 여기 있는 병력을 지금 막아내고 아래쪽은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캐리어 조합을 지금 깨고 있거든요. 자 독이 예. 남은 거 지금 정리가 돼요. 이제 옥차이가 커요. 3단계의 네. 옥차이는 뭐 공산 보기 힘들죠. 네. 자 그래도 지금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캐리어 다 터졌어요. 지상 병력도 이제 나오는 병력 가지고 충분히 막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무너지면 자원줄이 없습니다. 세게 받고 있는 유영진 선수예요. 아 지금 몰아치네. 지지! 자 이번 대결 유영진 선수 승리 따내면서요. 예 3대 4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1점 차이로 경기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경기를 더 따낸다면 경기 원점 돌리고 이제 9세트 가서 최종 승부예요. 아 이런 그렇게 되면 진짜 경기가 더욱더 쫄깃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네. 그래서 이번 경기 유영진 선수의 팩토리 타이밍이 좀 굉장히 좀 좋았고 저 도재욱 선수가 캐리어를 좀 살려보면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초반에 나왔던 두 개 먼저 터졌어요. 네. 아무래도 오늘 뭐 캐리어가 아주 멋진 그런 장면들은 네.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재욱 선수가. 오늘 경기 진짜 길다고 그 정도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이기려고 그걸 또 막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세트 대결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8번째 세트 대결입니다. 이번에 어센션을 선택을 했네요. 도재욱 선수가요. 1세트 경기에서 말리면서 오늘 출발이 지금 좋지가 못한 상황인데요. 네, 음악관님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팬가입해 주셔가지고 쏴주시는 별풍선은 전액 저희의 좀 사비로 쓰여진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얼마 전에 또 안경을 맞추셨잖아요. 예. 예,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신 안경을 거죠? 사주신 거예요. 예.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8세트 대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센션에서 대결. 예, 8세트 경기입니다. 유영진 선수와 도재욱 선수의 경기예요. 야, 오늘 에드볼룸 팬가입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거의 역대급입니다. 오늘 한 60분 정도, 60분 넘게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네. 와 감사드립니다. 손이 많이 가는 건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거의 뭐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아유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팬가입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겨찾기 그리고 이제 업버튼 거기다가 저희 중계진 유튜버 구독까지 함께 해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제이디님. 와 에드볼룬 오늘 야 에드볼룬 파티인데요. 어이구. 와 에드볼룬 와 예, 나라올라님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네. 해주고 계세요. 형수님도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업버튼도 좀 눌러주시고 거기다가 즐겨찾기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오 광고 보면 준다고? 아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아유 여러분들의 그 마음
에드벌룬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아까 첫 번째 경기랑 위치가 똑같이 나왔죠? 네. 네. 그 벌처 드랍에 의해서 아주 본진 쪽에 프로브가 좀 잡히면서 트리플에 힘을 받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오. 이제 뭐 게이트웨이를 빠르게 늘리지도 못했었던. 네. 오. 오, 기 봉춘님. 와, 3일계. 그리고 와. 예, 진 작가님. 예, 여기서는 한 개 감사드리고요. 네. 거기다가 치크 촉촉님도 한 개. 오, 김봉춘님 감사드려요. 촉촉님, 봉춘님 다 감사드립니다.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박승현 화이팅, 고맙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열심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경기 4대4까지 이어지게 됐지. 넥서스 올리고 있어요. 넥서스 여기는 가스 올라가고 오늘 두 선수의 대결 1경기 패배를 갚아주기 위해 예. 도재욱 선수 치자마자 어센션을 꺼내들었거든요. 10인의긴 상태이고 또 이 테란으로 선수 3인용 맵 또 원터치 네. 자체가 좀 바로 될 확률 자체는 높거든요 현재. 가스통도 올려버렸고 네. 마린을 꾸준히 뽑는 상태가 이어진 상태로 정찰이 된다면 예, 또 이 치즈러시 가능합니다. 네. 이 과연 준비한 이 작전 어떤 결과를 만들지. 캐리어를 통해서 한번 이겼고 한번 졌거든요. 오, 지붕님도 감사드려요. 팬가입 네. 오늘 좀 많은 분들께서 팬가입 해주셨습니다. 뭐 전판의 캐리어는 전략적으로 나쁜 선택이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 유영진 선수가 대처가 정말 좋았죠. 네. 유영진 뚝심 있고요. 타이밍 잡았을 때 눈치도 진짜 빠르고 예. 되게 이제 그 컨트롤도 정교하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네. 많은 선수가 유영진입니다. 대단해요. 작전도 오, 잘 섰고. 원서치 안 됐어요. 내려가는 바람에 네. 우리가 아래로 뒷꽂이 보내면서 앞마당 활성화 준비하고 있어요. 자, 뭐 일단 마리는 지금 쉬지 않고 뽑고 계속 있어요. 계속 뽑죠. 예, 계속 켜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 넥서스가 또 이 보이는 상황이라면은 벌처 그리고 SCV랑 뛰어가야 되거든요. 네. 안 그러면 마린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좀 자원을 투자해서 뽑았거든요. 저 위로 올라가는 것까지 나오는 것까지 확인. 본인의 의도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지금은 프로브를 또 쫓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넥서스 확인하죠. 네. 일꾼 붙였거나 봤습니다. 자, 다 올라가요. 자, 출동! 네, 지금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어요. 치즈 떠나죠. 유영진 치즈 맛. 네. 자, 과연 이번 경기 잡아내면 4대4 지금 되는 거거든요. 에드벌룬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진격을 준비. 자, 시작. 일단 게이트의 숫자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네. 자, 일단 원 게이트. 게이트 하나에서 나온 병력 가지고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요. 네. 작아요. 보통 배터리로? 이 2게이트를 빨리 짓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게 병력이라도 많이 나와서 막아내는 건데. 네. 오, 여기 소로 쪽에서 일꾼, 여기도 일꾼 나와요. 일꾼 나오고 배터리의 힘으로. 자, 점점점. 오. 뒤쪽에 하나 잡고. 예, 뒤쪽에 있는 벌처까지 지금 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면은 네. 더 까다로울 수 있는데. 와, 가 비비요. 비비기. 비비기, 비비기, 비비기인데. 하나 나왔을 때. 실런 녹았어요. 자, 어, 머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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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비기, 비비기, 와, 야, 이거, 야,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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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비비면서 예. 공간을 확 좁혀놓고, 그렇죠, 예, 상대방의 벌처까지 포함해서 일꾼이 잡았어요. 네, 거의 뭐 사실상 휘린트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원래 벌처가 여기서 우와. 진짜 무서운 친구인데 지금 우와. 입구 쪽 좁아서 못 들어가나 봐요. 빙빙 돌았습니다. 우와, 진짜 네. 이거 그래서 좋은 타이밍을 놓쳤어요. 와, 이거 금메달감이에요. 야, 이거 이렇게 돌리는 거요? 네, 소로로 그냥 확 예. 미네랄 클릭해서 나가 그렇죠. 시야 확보되어 있는 그 우와. 프로브 주변에 있는 이 미네랄을 클릭해서 소로로 확 나오면서 네. 벌처가 그제서야 예, 난입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잡아버렸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와, 방금. 엄청 잘 막은 거죠. 와, 이걸 막아요? 예, 그러니까 빠른 벌처였는데 빠른 벌처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예, 굉장히 늦은 그 벌처였었고 빠르게 이 벌처 먼저 들어가준 상태에서 옆구리를 팍팍 때려주는 그런 상태여야 저는 그 프로브 뭉치기도 안 당하는 거였거든요. 네. 시간의 타이밍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소로로 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본인의 일꾼들이 더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약간 좀 난임이 늦었죠. 네. 네. 오. 한번 좀 막아냈고 이게 독일을 보내면서 여기서 병력 한두 개씩 끊어내고 있는 도재욱 선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앞마당에 돌아가요. 네. 결국 상대방의 선택지는 한정적이 돼버렸습니다. 스타게이트. 네. 선택을 한정적이 지금은 돼버려서 결국은 일꾼도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벌츠와 머린도 모두 다 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멀티를 하되 야 과감하게 예. 예. 그냥 트리플 거의 뭐 안 되니까 마인프리 트리플로 지금 예. 전환을 해버리는 거고 입구에 좀 예. 배터리 하나 해야 될까? 평범하게 하면 절대 못 이겨. 일군 치즈로치를 실패한 것이라서 예. 손해를 엄청 보고 시작하거든요. 네, 가난하게 어쨌든 이끌어가는 가운데 이제 팩토리 부랴부랴 늘린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이 나올 것 같진 않고 프로토스는 앞마당을 그대로 먹고 있으니 아,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스타게이트 완성됐고 옵저버터리 그 캐리어를 준비할 수밖에 없죠. 플리피콘 캐리어 테크 올립니다. 이 독이 내려보내가지고 주변 계속 확인하고 있고 네. 스타게이트 세 번째 네. 오, 엔지니어링 베이 짓고 여기도 한동안 좀 고생을 해야 되겠죠. 이전처럼 그 타이밍 러쉬를 통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원에서 그런 격차를 아 좀 따라잡기 위해서 트리플까지도 가야 되는 억지로 가는 그 테란이다 보니까요. 병력들 뽑아내고 준비하는데 시간 꽤 오래 걸릴 거예요. 네. 네. 팩토리의 양이라든가 이런 어떤 내부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쨌든 실체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안이 좀 철저해야 합니다. 네. 의도를 일찍 걸렸을 때 각종 그러니까 앞마당 본진 그리고 트리플이 모두 다 취약한 상황이라 의도를 일찍 안 들키는 게 중요하고요. 네. 탱크백 7까지 해놓고 확장 늘리면서 이 트리플을 통해서 이 벌어진 차이를 메워보려고 수를 쓴 유영진 선수고 여기도 추가 확장 공사를 지금 미리 준비 중이에요. 네. 병력 생산 스타게이트 돌아갔고요. 벙커 완성됐고 일꾼 붙이면 자원 채취 이제 2팩체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와 컴셋도 늦고 와, 지금은 뭐 억지로라도 만들어낸 이 트리플이라서 네. 뭐 배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저것. 일단 강제로라도 배를 불리고 보자. 일꾼 좀 다수 생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좀 빼고 배를 불리고 확장 늘리고 있습니다. 네, 옵저버 휙 돌려서 상대방의 진짜 본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확인을 한다면은 캐리어 찍어가면서 트리플뿐만 아니라 넥서스 하나 더 올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네. 그 공간을 그러니까 테크 건물을 다 안 보여주기 위해서 터렛을 이런 식으로 박아놓은 겁니다. 지금 실제로 팩토리 숫자를 모두 다 어림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모두 다 눈으로 보게 된다면은 프로토스가 더 과감하게 플레이할 수 있거든요. 네. 토스타게이트에서 병력 생산 계속 되고 있어요. 옵저버가 확인 안 되면은 그냥 셔틀로 타고 들어가서 확인하겠다. 네. 셔틀 하나. 바스 안쪽 상황까지 보고 있거든요. 뭘 하는지 어떤 유닛이 나왔는지. 저게 뭐 상도 없나. 네. 병력 생산 체제는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 지금 네. 투팩이거든요. 그냥 한번 휙 둘러보고 갔습니다. 실제로 네. 에이스들은 이 친구들이거든요. 예, 캐리어. 그래서 트리플에 자 오늘 활성화까지 준비하고 있는 도재욱 선수거든요. 예. 뭐 치즈를 실패한 것 치곤 정말 이건 뭐 이 경기를 뭐 뒤집건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하던 간에 예, 유영진 선수는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도재욱 선수가 뭘 해도 이길 것 같은 상황이었었는데 이렇게 좀 억지로라도 트리플을 성공시키면은 혹시 이런 생각 드는 거거든요. 네. 이 11시 쪽이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가스 채취까지 하면서요. 그리고 무난하게 병력 생산되고 있고 게이트 6게이트 늘어나 있고 업그레이드 준비까지 미리 해놓고 캐리어에 대한 대처를 얼마나 지금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네. 자 오늘 경기에서 아 팩토리 공단인데 네. 오 여기 들어가서 이제 견제로 하나하나 끊어내줘도 이거 활성화되려면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탱크 잡아냈고 네. 게다가 여기 지금은 셔틀을 타고 온 병력이 네, 또 같이 왔기 때문에 네. 자, 이게 골리앗이 안 보여요. 팩토리가 이제 완성되는 상황이라서 네. 이제 막 찍은 듯 하거든요. 탱크 위주로 뽑으면서 여기 와서 지금 흔드는데 이거 독이 와서요 이제 골리앗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골리앗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예 마침 예 그냥 보자마자 다다닥 찍었기 때문에 동시에 지금은 뛰쳐나오면서 네. 한 번은 밀어냈는데 계속 이 지역을 붙잡아 놓으면서 프로토스는 뭐
늦게 게이트웨이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고요. 네. 자, 끌어내고 캐리어가 좀 이렇게 네. 지금 하나하나 좀 쌓이고 있거든요. 체력 관리 부분에선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병력팀 나오고 네. 지금 추가 게이트까지 더 늘리면서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초반에 그건 그 좀 막아내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찍어 누를 수 있는 그 힘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아둔이 약간 살짝 늦기는 했는데 네. 사실 캐리어를 한 둘 넷 정도만 보여주고 의도적으로 발업질럿을 좀 일찍 모아서 게이트에서 폭발적으로 나오는 발업질럿과 캐리어로 벌처가 이 상황에서 많을 수 없는 테란의 병력을 네. 노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아 이게 점점 쌓여요. 네. 오. 그래도 골리앗 생산하면서 이제 뭐라는 거 하나 터뜨리나요? 오. 4. 살았어요. 카카루가 와서 들이받아도 좀 터질 네.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확장 늘리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보내고. 와. 이게 좀 뒤쪽에 있는 병력들도 당장에 그 딜로스가 좀 꽤 있었고요. 테란. 네. 이미 본진한 쪽에서 자 취재 도재욱. 자 이번 경기 승리 따내면서 어센션의 복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도재욱 선수 승리 따내고 이제 9세트 대결 마지막 대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도재욱 선수 지금 캐리어가 성공했어요. 네. 그 치러시를 아주 깔끔하게 막아내는 그 상황에서는 또 원게이트 상태에서 드라군 위주의 그런 플레이. 그냥 이거는 내 실력으로 일꾼을 비벼서 충분히 그 좁은 길목에서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 네. 미리 준비가 됐었던 그런 더블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꽤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기서 초반에 그 들어올 때 그 수비 그 프로브의 날개를 돌리면서 막아냈던 그 수비가 좀 절묘했고 일품이었죠. 아 예 그렇습니다. 거기 소로에서 큰 손에 안 보고 결국은 질러 둘만 내준 상태에서 상대 취지를 막았으니 훨씬 이제 좋은 이득이었고 네. 예, 이후에 캐리어 선택을 해서 결국은 의지로 캐리어를 성공을 시키는. 도재욱 선수가 5승을 먼저 달성을 했습니다. 방제 그대로 무조건 9세트구나. 끝장전이요. 끝까지 갑니다. 끝장 날 때까지 여기서 0대 9가 나와도요. 0대 8이 나와도요. 만약 9세트 경기 간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님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무조건 9세트라 보는 맛이 난다고. 저희는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여운이 남는 방송. 그게 바로 끝장전이에요. 도재욱 선수가 지금 보여준 오늘 다양한 이 패턴의 그 공격들 좀 인상적이었고 캐리어까지 좀 쓰면서 뭔가 좀 이전 경기와 조금 다르게 좀 승리 따내면서 좋은 모습 타루토니야. 와 역시 나루토보다 타루토죠. 아 저는 타루토만, 예, 타루토만 봐요. 예. 나루토는 안 봐요. 지가 예. 진짜 오래됐습니다. 이제부터 무조건 타루토만 예. 봅니다. 여러분들도 타루토만 보세요. 네, 네 타루토. 나루토의 시대는 갔고요. 네. 타루토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타루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정도로 그 말이 맞다고 이렇게 네. 동감해주고 계세요. 든든하다고. 많은 분들이 인정하십니다. 네, 여러분 네. 든든하시죠? 저희랑 함께하시면은 뭐 저희가 힘이 빠지고 노쇠해지고 배가 고프긴 하지만 그래도 9세트까지는 끝내고 퇴근합니다. 네. 네. 그렇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입니다. 아 네. 무조건 가요. 무조건 9세트. 타로토가 뭐예요? 네. 지금 방금 발풍 후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깊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없어요. 네. 타로토. 예, 네. 나루토는 끝났고 네. 이제는 타로토의 시대다. 그렇죠.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9세트 대결 바로 만나보시죠. 아홉 번째 세트 대결 폴리포이드입니다. 유영진 선수 고른 전장이고요. 유영진 입장에서는 스코어 차이 좀 2점 차인데 오늘 경기 돌이켜봤을 때 이길 뻔한 경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스코어상으로 팽팽했던 경기 많았어요. 이 정도면 좀 팽팽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스코어상 좀 살짝 밀렸네. 이번에 이겨보자. 아덕님도 예, 10개로 팽팽 감사드리고요. 타루토 재밌나요? 네. 재밌네요. 지금, 네, 지금 재밌어요. 예, 후원해 주시는 모습 보니까 네, 후원해 주신 모습이 너무, 너무 좋아서 끝장전은 언제 하나요? 내일 합니다. 내일 또 해요. 네. 테란전 빌드 맞추면은 100개. 테란 지금 100더블 할 겁니다. 100더블이요? 네. 아덩덩님 미션 받았습니다. 100더블. 성수노프 필라테스 해요? 팔뚝이라고 이렇게 필라테스. 예, 실제로 보면 얇아요. 네. 포돌님 감사드립니다. 포돌님 감사. 포돌님 감사드리고요. 예. 팬가입 33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몇 선승인데 9판째 하는 거냐 질문 주셨는데요. 예. 저희는 무조건 끝장전 처음 오셨나 봐요. 우선은 저희 즐겨찾기 해주시고 업버튼 눌러주시고 유튜브 구독 안 하셨죠? 예. 유튜브 구독 중계진 검색하시면 저희 유튜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유튜브 구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팀 끝장전.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누가 나오는지 팀인지. 바로 그냥 공개가 좀 되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배럭 세짐 올리고요. 배럭 더블이라고 했나? 팩 더블? 예. 네, 팩 더블. 예측. 오.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 좀 주고 계신데요. 오. 선맵을 하나 넣읍시다라고 해주신 분도 계신데요. 저희는 ASL 사용 맵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왜 유니폼이 달라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냥요. 예, 그냥 오늘 핑크를 입고 싶었어요. 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네. 저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입어요. 이쁘잖아요. 자, 지금 절반은 맞췄어요. 팩. 네. 팩은 지워질 겁니다. 네. 네, 더블만 해주면 되거든요. 까프저들만 하면 돼. 몇 세트 제공을 물어보는데 구독해달라는 답변이었다고. 네. 구독하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죠. 오늘 이 정철하고 또 여기서 그 말씀해주신 그대로 초반 빌드까지 좀 깔끔한 예측이 좀 나올 것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서 가스만 예, 조절하는 순간 네, 맞춘 거거든요. 100이죠 100이죠 조절 네, 들어가죠. 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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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와 역시 네. 와 빌드 전문가 빌전 10000% 맞췄습니다. 이거는 뭐 맞췄으면 미션 클리어. 초반 출발 폴리포이드 오렌지족 사이에 핑크라고요. 예, 그래서 저 밸런스 여름에 저희가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화려한 옷 어디서 입어봅니까? 집 밖에서 저희 못 입거든요. 여기서 이제 입으려고요. 아동동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굿즈 팔아야 되니까 이제 밖에서도 입으려고요. 네. 아 입고 다녀야죠. 입고 다녀야죠. 네. 무조건 언제까지 그 어두운 색 입고 다닐 겁니까? 아, 어두운 색의 시대는 갔어요. 갔어요, 갔어요. 네, 이제는 밝게 와. 살아야 됩니다. 요즘 그렇지. 같이 약간 좀 이 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옷까지 칙칙하게 되면은 사람의 네. 마음도 어두워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색깔이 핫 네. 핑크, 그다음에 네. 핫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네. 이번 시즌의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이고요. 이번 시즌 지나면 이 옷 다 사라집니다. 아, 사라져요. 네. 네. 여러분 놓치기 전에 예 유통 기한이 길지 않거든요. 그렇죠.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저 얼굴이 막 검은색인 편이라서 밝은 색을 잘 안 입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안 입어봤던 옷들 입어보고 안 해봤던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밝은 옷이 좋아요, 이제. 네. 피부색이 약간 어두운 톤일수록 밝은 빛이 사실은 아 저 이런 어떤 밝은 톤이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인식이 약간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주복을 좀 입어달라고. 우주복도 가능해요. 네, 가능하잖아요. 우주복도 저희가 진짜 가능하죠. 저는 20만 구독자 정도 되면 그냥 일부러라도 우주복을 입고 살아요. 예, 예. 예. 저도 어디 네. 놀러 나갈 때 야외 나갈 때 우주복 입고 때. 가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여러 가지로 진짜 다 우주복들 좋아. 예, 요즘 이제 예, 화성도 이제 민간이 예. 갈 수 있다라고. 저희 준비 중이에요. 예. 본인 없어서 못 갑니다. 생각되는 시대. 네. 아이고. 그녀 오셨네요. 네. 예. 성춘 오빠 때문에 끝장 좀 봐요. 예능도 해주세요. 근데 예. 워낙 이제 바쁘셔가지고요. 좀 바쁩니다. 예. 지금 우선 밖에를 우선은. 예능을 하시려면 이제 네. 걷기부터 하셔야 되는데 잘 못 걸으세요. 아, 또 발목이 또 안 좋아요. 네, 형발인데 예. 아, 좀 안 좋더라고요. 태곡동 그녀님 아, 50개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시잖아요. 예, 저 몰라요. 제가 어떤 분 예. 아름다운지. 예, 제로투 몇 개인가요 하면 예. 저희는 이제 제로투 임성찬 해설위원 제로투는 예. 만 개부터 시작을 하죠. 만 개, 네, 만 개. 10만 개. 예, 10만 개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꿈을 크게 가져라라는 얘기. 예. 왜냐면 있어요. 제가 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옆에서 예. 보시는 분들의 그 눈도 썩어 나갔거든요. 예. 제로투 10만 예. 개. 네. 아마 아프리카 TV에서 이 제로투 단가 제일 높은 BJ가 좀 임성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흔히 하지 않는 거니까 예, 레어한 컨텐츠니까 여러분들도 아, 그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정도는 네. 뭐 해주셔야죠. 뭐가 됐든 월드 클래스 월클이란 말 들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네. 바로 커뮤니티에 올라갈 정도로 네. 핫한 거 저희가 인생을 걸고 하는 건데. 네. 아 그렇죠. 그럼요. 이슈됩니다. 난리 나요. 아 이슈가 되죠. 네. 앞에 편의점 가서 뭐 사러 갔는데 같이 제로투 칠 수도 있어요. 네. 자 엠베지 올라가고 여기 색이 드래곤 색에다가 질러탄하거든요. 아 스타게이트 올라가요. 네 컨셉 잡았습니다. 네. 일단은 승패는 넘어갔고 그렇죠. 네. 아 그리고 10만 개면 셋이서 같이 아니 저희는 10만 1천 개면 셋이 같이 갑니다. 저희 둘은 1천 개인데 네. 여기 10만 개라 네. 저희가 셋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네, 10만 1천 그렇죠. 개면 그때 저희가 움직인다는 거. 네. 저희는 뭐 500개씩 됩니다. 저 500개면은 네. 네, 충분해요. 네. 충분하죠.
셋이 같이 하는 거는 10만 500개 네. 네, 여러분들에게 네. 여러분들에게만 이렇게 네, 해드리는 여러분, 겁니다. 어디 가서 이런 야, 어디 가서 어느 정도면 해준다고 아 이러고 소문 내시면 안 돼요. 소문 내면 안 되고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영업 비밀이니까 네, 저희끼리만 네. 공유해요. 네. 썸머 세일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네. 네. 그러니까 빠르게 여름이 끝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네. 네, 많이들 이제 후원해 주시기 바라고. 투월킹은 15만 개죠.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약간 좀 더 더러울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봤을 땐 15만 200개면 저희 셋이 같이 움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100개씩이에요. 예, 100개씩이에요. 예.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네. 예, 이런 정보 많이 새나가면 안 돼요. 네, 어디다 얘기하지 마세요. 네. 네 번째 지금은 네, 연속 캐리어죠. 네. 도재우 네. 큰 거 가네요. 예, 큰 거 일단 가곤 있는데 인상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캐리어가 네. 우와 막 이런 장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나오죠 맞아요. 예. 그냥 쓰는구나. 아, 그냥 쓰네. 예. 처음에 막고 난 다음에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쓰는구나.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었거든요. 목숨처럼 다루지 않아요. 예. 사실은 그냥 아까 던졌잖아요. 예. 도리어 송병 선수의 캐리어는 진짜 캐리어를 위한 경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런 어떤 느낌과는 약간 좀 달라요. 결이 좀 거칠지만 네. 어쨌든 이겼다라는 거. 네, 그렇죠. 그렇게 좀 진행이 네. 되고 여기서. 승원 오빠 제로투 보고 싶고 마케 제로투는 보기 싫어 싫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여기서 나오는데 빠른 업그레이드를 준비한 테란이었죠. 와 네. 그냥 캐리어도 진짜 빠르게 그렇고 넥서스 맞아서 그냥 막 나가는 스타일. 네. 저 넥서스 여기까지 지으면서요. 네. 실제는 이제 캐리어인데 그러니까 지상군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지상군을 줄이고 넥서스까지 지금은 간 거거든요. 캐리어는 네. 그냥 타이밍에 뽑고 좋은 네. 타이밍에 뽑고 만 10만 개 성춘형 제로투 가능한 예 성춘형 제로투 가능한가요? 천 개는 안 됩니다. 제가. 가능은 한데 아니 천 네. 개는 안 돼요. 예. 한 10년 전에는 천 개로도 네. 가능했는데 그동안에 어쨌든 물가가 올랐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데 이분은요 춤 프로 출신 비보이 출신이거든요. 저희 같은 아마 진짜 비보이 출신이에요. 아이돌 준비하셨다가 탈출하셨어요. 그러니 저희가 단가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쌩 아마추어잖아요. 저희는 뭐 지금도 여기서 왔는데 셋이 같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10만 개 500개 이렇게입니다. 그래 10만 1천 개. 네. 네.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바로 나옵니다. 아, 그거는 나라를 탓하세요. 네, 어떻게 지금 음악 준비 시킬까요? 네. 자 시작되고요. 딱 진짜 벽에다가 붙여지었는데 스캔 범위를 딱 벗어났습니다. 예, 네. 그때 당시 맞아요. 그때 당시 전성기 때 임성춤이었죠. 예. 네. 라이브 DJ를 제가 준비하다가 포기했었고요. 그러니까 최적화 자체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했으면 일꾼이 굉장히 많이 먹고 늦게 커맨스. 컴셋을 붙였는데 코어 돌아가는 거 봤어요. 네. 네, 의심할 수 있죠. 추가 팩터 늘어나고 여기는 꾸준히 캐리어를 모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요. 계속 지금 찍고 있고 뭔가 코어 돌아가요. 있습니다. 네. 일장 중문 1회부터 다 봤다고. 아이 감사드립니다. 네,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더 봐주셨어요. 시즌 2 가는 건데요. 네. 시즌 2가 제작이 무산됐습니다. 네. 원래 꿈이 지금 넷플릭스 들어가는 꿈이었는데 그 작품이 안 됐어요. 시대를 그러니까 너무 앞서갔던 거죠. 조금만 늦게 갔다면 그 차인표씨 나오는 것처럼 맞아요. 네, 굉장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슈퍼스타가 되면서 진짜 완전히 와 지금 대박이었을 텐데 지금 본다고 뭐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네. 10원도 없습니다. 10원도 네. 없어요. 뭐 재방류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냥 보지 마세요. 가서 오. 그거 제작한 PD 빵집하고 있잖아요. 네. 예. 저기 어디든가 예, 염창동인가에서 네. 네. 가끔 저는 통화합니다. 네. 예. 빵집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것만 안 했었더라도. 예. 예. 아. 1500개 제로 들은 한 5년 전에 가능했습니다. 네. 지금은 예. 지금은 어려워요. 내려옵니다. 자 캐리어를 생각보다 더 빨리 지금 모았고 네. 트리플도 캐리어에? 굉장히 빨랐었고 네, 테라는 그 첫 번째 그 아머리 자체는 굉장히 빨리 올린 편이긴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도지옥 선수가 스코어가 앞서니까 막 캐리어를 가고 막 넥서스를 짓고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를 불린 상태입니다. 제가 본 캐리어 중에서 정말 오늘 예. 굉장히 막한 예. 막해 예. 그래서 그거거든요. 네. 네. 과감하게 어쨌든 갔어요. 예. 뭔가 이제 다른 것을 줄이면서 캐리어를 가는 느낌보다는 할 거 다 해가면서 과감하게 캐리어를 했는데 상대가 좀 인식이 늦다 보니까 준비가 좀 빠르게 안 됐어요. 그 와중에 네. 캐리어가 지금은 4기였죠. 이야 이거 하나 스쿼드 됐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토레 상대로는 캐리어가 질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정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입니다. 네. 빨리 밀고 나가든지 아니면 완벽하게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아, 코너링이 안 좋네요 지금. 네. 프로토스 병력이. 오. 자, 시작됐습니다. 돌려갔거든요. 네. 이거를 계속 쳐. 약간 이제 본진을 인질 삼아서 못 나오게 만드는 프로토스의 플레이를 벗어나려면은 밀고 나가야 돼요. 네. 네. 전진. 여기는 질럿. 오? 무시당했습니다. 도지옥 병력들. 네. 오. 자, 아래쪽에 있는 병력도 있는데요. 네. 자, 여기서 어떤 선택하나요? 아래쪽에 있는 게 하나요? 2럽. 늦게 싸우는 게 좋으니까요. 예, 시간 벌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도지옥 선수였고요. 네. 네. 한 6캐리어쯤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도지옥 선수도. 네. 상대 병력이 올 때쯤에는. 근데 지금 오브저버가 저기, 예, 저 언덕이 쪽에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 네. 일단 여기서 버티면서. 자, 공이업이거든요. 자, 질러 걸어다닙니다, 아직. 네, 자, 내려오면서 이 싸움을 걸고 있는데요. 자, 근데 벌처가. 벌처가 없어요. 소속 병력을 살짝. 벌처 없어요. 예, 끊어주면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와, 도제오. 아, 앞뒤에서. 자, 그래도 전면에 있는 병력, 뒤에 있는 드래곤도 녹았거든요. 네. 근데 이 지상 병력도 지금 녹아가지고. 예, 이게 골리앗들이 이제 질럿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벌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병력들 때문에. 네. 지금 골리앗 숫자가 좀 줄면요, 하늘의 왕은 캐리어입니다. 네. 캐리어의 세상인데요. 그리고 이제 지상, 상대 지상군을 녹여줄. 네. 만한 탱크가 많이 또 줄었기 때문에. 네. 야, 캐리어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아이고. 타이밍을 위해서 이 좀 후속 병력들을 좀 포기했던 그런 부분들. 네. 하지만 이 골리앗과 탱크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제제 쿠세트. 네. 대결 이번 경기 도재욱 선수 캐리어 통해 승리 따내면서 오늘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도재욱 선수가 캐리어 굉장히 좀 잘 쓴 모습 보여주면서. 네. 이겼어요. 근데 마지막에도 좀 허무하게. 네. 캐리어 한 기가 잡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이미. 아, 자신의 승리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때. 네. 네. 그래서 예. 편안하게, 약간. 예. 편안하게 캐리어를 쓰는 거예요. 진짜 이 캐리어를 마치 질러 쓰듯이 쓰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뭐 마지막 경기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쓰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네. 야, 유영진 선수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붙었는데 또 6대 3으로 패배를 했어요. 네. 네. 아, 그래도 도재욱 선수가 이번 경기 승리 따내면 연승 도전권 따냈습니다. 칼퇴근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개인 방송이라 저희 뭐 사실 퇴근이 없습니다. 항상 끝나고 이제 준비하고 어떤 대진 여러분들께 선보일까 어떤 재미를 전데. 럭셔리! 와우, 야, 끝장 전수고.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프라다예요. 프라다. 예, 프라다. 진짜 프라다 좋아하거든요. 예, 저도. 네. 예, 프라다 정말 좋아할게요. 모든 명품 중에서. 예, 사실. 그렇죠. 저희 몸에는 프라다가 없지만. 맞아요, 없어요. 예, 예. 프라다가 없는데 저 그냥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의 뭐 진짜 시청자계의 프라다. 럭셔리님 이름부터가 뭔가 풍기지 않습니까? 아, 느껴져요. 럭셔리. 와, 이것도 팬가입을 해주셨어요. 야, 고맙습니다. 팬가입.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 끝장전 자주 와주셔가지고 저희에게 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해주시기. 프라다 그래도 돼요. 감사드립니다. 네, 나도 프라다는 없는데 뭐 저희가 있겠습니까? 네, 네, 저희... 너무 감사드려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제 프라다. 네. 프라다 이제 그 지갑이라도 살 수 있는 날이. 네. 오겠죠. 네, 네. 그래요. 네. 잠깐만요. 네. 프라다. 잠깐만요. 그래서 저 오늘도 해주셨고. 저희가 회선을 왜 쓰냐는 질문 주셨는데 저희는 예, 같이 가는. 예, 저희 BJ입니다. BJ. 예, 원이 현이 춘이. 그렇습니다. 예, 원이 현이 춘이. 아프리카 DB 파트너 BJ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됐고 경기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와, 도적 70만 원 팽팽했는데 마지막에 도재욱 선수 분위기 좋았어요? 예, 진짜 그 버티기 능력 면에서 도재욱 선수가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유영진 선수도 한 중반까지 꽤 좋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경기에서 좀 내줬던 것들이. 네. 오늘 이런 좀 스코어가 나온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오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